많이 아니 안 잭스가 구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중이 형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좀 잭스 빼고 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던데 우중이 형이. 소개를 해주셨고 저 이제 다시는 눈썹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뚜두 선수가 방태 쪽에 좀 기다리고 있고 이거 확실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방태맨은 뚜두 선수밖에 안 갔어요. 다 공템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뚜두 선수 전략이 좋은데 템이 안 겹치는 건 되게 좋습니다. 뚜두 선수가 좀 잘 째요. 이 정도 스쿼드로 좀 잘 이어갈 수 있겠다. 약간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엄청 좀 잘 째요. 예전에는 저 초밥 때 물 들어갔다 옵니다. 아니 통찰력 안 죽었어. 앞에 있는 거 먹어요.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랩판 달라집니다. 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긴장. 뚜두 선수 스타일이 이제 팔랩 리롤을 치고 깔끔하게 쳐가지고 바로 그걸 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 망토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 망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망토가 두 개가 나오면은 구레벨 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돈을 째는 걸 좋아해요. 훈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이제 정작 중요한 대회에서는 어제 암자구행 같은 그림 또 나왔으면 좋겠다.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이제 느껴야죠. 야 이거 워모그 가능하고 해서 너무 좋다. 만들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뒤에 이성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레오나도 살리면서 1, 1스테이지만 보면은 칼리 이성 붙는 거 너무 좋다. 그림이 딱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빌드업을 정한 것 같죠? 아 그래요? 방금 칼리스타 페어를 안 사고 붙었고, 지금 심지어 아트록스도 이제 레오나를 워모그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지금 네. 돈도 많고요. 그렇죠. 어, 이거는 이미 순방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야, 네, 이게 만약 이미 순방했다고 봐도 무방. 네, 미션 같은 거. 그러니까요. 네, 눈썹 벌고 야, 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됐다. 한 건가? 모르겠는데 아직. 약간 이런 약간 비슷한 분위기를 봤거든요. 엎치고 싶은데. 네, 페어만 있다가 네. 이 페어가 안 붙는 상황이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못 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예. 워모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모그는 2성에 안 붙어도 돼요. 1성에 워모그 붙이면은 그게 2성이에요. 2성보다 더 좋아요. 피백. 일단 피백. 여기는 피백이고 여기는 이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업을 칠 수 있음에도 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는 업 안 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굳이 연승할 수 있는 스쿼드도 아니고 그리고 1코가 지금 페어가 두 개가 있대. 바로 틀려버리기. 아니 나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어제 술 먹어가지고 아니 통찰력이 이게 지금 팔찰력 다 사라졌어. 연승해서 피 관리하면 되거든. 그리고 상대가 또 짱이네요. 일단 이번 판에는 실패했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벨트 좋아한다고 세 개째 주는 거 좀 이거는 세 개 먹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네. 커피 신기커 와가지고 얘가 오히려 더 처리하기 힘들다. 그리고 방금 랩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트록스가 이성을 붙었죠. 이제부터는 네. 연승할 수 있습니다. 네. 워모까지 옮겨주려고 지금 뺀 것 같고 네네. 이제 이건 아마 덧발을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지만 한턴도 볼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네.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군. 엠돈 해설입니다. 근데 이게 뚜두 선수라면 제가 볼 때 만들어요. 덧발을 지금 만들고 제가 볼 때 덧발 딱 만들고 잭스각 볼 수도 있어요. 예. 아 벌써 네. 벌써 네. 벌써 잭스. 네. 잠깐 이 색깔 이 필드에 올라간 그 기물들의 색깔을 보면 잭스와 연관은 없지만 네. 이미 잭스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잭스각을 좀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네. 저 일단 안 만들었습니다. 벤시 안 만들어도 이긴다? 이게 왜냐면 약해서? 뚜두 선수가 구인수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네. 구인수 극혐자 중 하나라서 저랑 비슷하게 루나를 네 좋아해요. 계산 순서입니다. 네. 어제 코인 올랐어요? 저 못 봤어요. 정말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더라도 네. 많은 선수들이 봐야 되겠다. 지금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가격 확인 엠돈 선수의 방송 보니까 루나를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루나의 장점이 뭔가요? 그냥 안 올랐는데? 사실 제가 루나를 극찬하는 확실히 음주는 네, 좋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네. 그 통찰력 좋던 8차선이 네, 이긴다 진다를 몰라 봐. 그것도 트럭 맞았는데 그죠? 덱스랑 야소는 양각을 볼 수 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오미자 아이드 먹고 나서 덱스랑 야소는 양각을 볼 수 있어서 루나니 초반부터 효율이 좋은 템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4군단보다 구박자 4군단이 딜러만 잡히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제
저는 조사 좀 지금은 그래서 이게 더 세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딜러가 안 잡히고 지금 탱커만 좀 잡혔잖아요. 만약에 구인수가 나오면 탱템도 그렇고 구인수 쪽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그 구인수로 갈 수 있는 드레이븐 뭐 아펠리오스, 케일, 아크션 래퍼 아칼 좋았을 것 같은데. 유난으로 가면은 이제 야소. 근데 리롤 덱을 싫어하고 운영 덱을 선호해요. 두두 선수가 난인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제 구인수를 좀 좋아하시긴 하고 리롤 덱엔 루난이 좋다. 예.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구인수가 거의 최고 인기템이었던 때도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AP, AD 뭐 전부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 게임은 조금씩 조금씩 패치를 해 나가면서 드릴게? 선수들의 그런 개념이 조금씩 막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듣는 거 쓰란 얘기. 오목의 썬파. 확실히 좀 성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방템만 4개째입니다. 최선을 조끼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3-1의 피 홀짝. 지금 앞라인도 든든한 게 짝짝. 좀 이제 아니 무조건 짝수지 홀짝이면. 가지고 이제 좀 무조건 짝수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썬파이어를 예, 지금 만들어줄 생각으로 가져온 것 같죠? 태양 붓고 어? 방패. 썬파이어는 좀 옛날에 이제 썬파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팔업지식 럭스네. 아 왜냐면 요즘에 그물 날리는 케이블 많이 해가지고. 저도 칼바루스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오목 썬파로 연승 이어나가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기사 시너지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되게 강력하죠. 이거는 웬만해서는 지금 뚜두 선수를 이길 상대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너무 든든합니다. 네. 구바짜 아트록스에. 저런 방템 들어가 있네요. 굵직합니다. 예, 또 벤시를 걸렀던 그런 부분들이 오미자이드예요. 커피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커피도 시켰는데 오미자이드 먹고 좀 술 좀 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정리를 해주면서 아 근데 너무 세다. 지금 스쿼드가 좋아. 하나만 죽였습니다. 아트가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아트록스 보니까 그 옛날의 기억이 약간 새록새록 떠오르긴 하네요. 네. 그 슬리퍼네. 네. 아, 저희가 와 고생했어요. 왜냐면 그 아. 진짜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네. 아 저도 뭐 그 정도 눈치는 있죠. 네. 네. 아까는 마우스 제조사 얘기를 너무 뜬금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네. 아,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S사 그 테이프. 네. 네, 그것도 이제 고유 명사처럼 거의 불리잖아요. S사의 테이프? 네. 테이프? 아. 네, 그 까치. 아, 까치. 까치. X사 테이프가 뭐지? 그런 느낌으로. 네, X사 테이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X사 테이프 뭐지? 기업의 이름이 약간 고유 명사가 된. 비슷하다. 뭐지? 네, 알겠습니다. 익숙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변명 잘 들었고요. 네. 듬직합니다. 이제 아트록스의 그 장점이 체력을 아, 스카치 테이프야. 아, 그렇죠. 뭔 얘기하나 싶었어? 아니 이거 해설이 뭔 얘기하나 싶었어 나는 2-1만 지고 계속 연승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 아이템과 이 스쿼드로는 웬만하면 이제 3스테이지까지도 좀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불타고 있어요. 지금 나오면 가장 좀 좋은 아, 그러니까 뭐가 내가 있어요? 술이 아직도 덜 깬 건가 싶었어. 아무거나 나와라. 나오는 대로 뭐 좋아하면 예. 하겠다. 약간 이 생각일 거예요. 이미 체력 관리랑 연승은 네. 잘 되고 있으니까. 딱히 원하는 템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오, 이거는 좋아. 예, 이거는 지금 좋아할 만해요. 여기서 이제 이렐리아. 예, 아무. 와, 아, 아니 근데 아트록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공템 쪽. 오. 아니 아트록스가 너무 잘 나오는데요, 근데. 아 이거 그 각이긴 한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업을. 성만 쓰는 게 좀 적절하게. 자 40골. 생각을 4연승.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칠 것 같습니다, 업을. 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좀 아이템이 떨궈질 때, 그러니까 방템이 너무 우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3-94 될 것 같은데. 야 정찰 때 망각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방템이 뭐 방템만 여섯 개 있어도 기병잭스가 벌써 있어? 뚜두기 때문에 예, 그 대회 때 한번 어묵을 두 개로 예, 예, 순방한 적이 있죠. 그럼요. 예. 자 지금은 기병대가 나왔고요. 잭스를 일단 넣어. 저 72kg인가 그럴 거예요. 오. 자 덧발까지 만들. 아이고 3에서 1은 무조건 짝인가?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원으로 바꿀게요. 예, 무조건 짝이죠. 아, 난 그래서 어쩜 이렇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줄 알았어. 또 M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면서 재치까지 있고. 일라 뚜두자 몇 등 하셨나요? 이게 일라입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 일본 선수인가? 그 마우스 이슈로 인해서 가지고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저 선수의 그 도금은 G2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G2 선수, G2 선수도 연승 중이에요. G2 중국에서 또 1위를 차지해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키는 73입니다. 키 선수가 맞는 상대방 선수 아이디가 엘모 엘토모. 아 네. 엘토모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정했죠? 네. 나 베인 가겠다. 아 잭스 하지 베인이. 아 근데 피갈리가 잘 되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베인이 먼저 죽거든요.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베인이. 지금 음전자망토도 하나 갖고 있고 과연 곡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참 재밌습니다. 참 그동안 구경도 못했던 베인이 또 여기 등장한 줄이야. 자 그리고 드레이븐.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에이드 쪽에 좀 많거든요. 네. 프랑스인데 이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잭스? 그쵸. 삼철가. 그러니까 들고 가는 시너지기 네. 약해요. 네. 상대방이 뭐 다 약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아직 베인 좋다라는 의견도 좀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뚜두 선수가 이제 네. 조개를 먹을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체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잭스를 할까요? 줄 거 같죠. 그리고 잭스로. 네. 진짜 잭스를 하려나? 조종하고 있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아바타 시스템으로. 여기서 무선 마우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잭스가 좋다고? 아니 그렇게 좋다고? 이 정도까지. 사실 남는 아이템이 다 정해져 있거든. 아 그렇죠. 딴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면은 조개인데 갑옷도 오히려 좋아요. 거인의 결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상대 드레이븐이 너무 왕성하게 살아 있었고요. 아 이걸 지네. 리신을 잡은 건. 끊겼습니다. 뭐야? 야쏘? 선수의 드레이븐 아니잖아. 마지막에 살아남으면서. 3-4로 갑니다. 어? 근데 망토를 드레이븐이 들고 있고. 아 그러네요. 저거는 좀 힘들겠죠. 자, 지팡이 잭스. 잭스를 진짜 생각하는 건가? 갑옷도 괜찮고. 네, 갑옷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자, 럭스 가장 좋은 거는 뭐 BF 대검이긴 한데 저거는 아마 못 먹을 확률이 좀 되지 않나. 자 이러면 연은 먹겠죠? 연은 정손이 아니면 갑옷 먹고 거결이겠죠? 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봐요. 아 이거네. 벨트를 하나 더. 아 덧발? 덧발각을 보는 거죠. 어 뭐야 리신 2성 붙었네. 4기사도 나오고. 벨트가 4개네요. 자, 4벨트. 지투 선수의 연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력 96이 됐고요. 자, 엘토모 선수는 한 번 더 패배하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어디로 가야? 네,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벤시를 통해서 이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예,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진짜 중요한 시기 이번 그 크림 라운드에서 여기서 막 리신 2성 붙어도 저 나오게 되면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나오긴 안 쓰는 게 그냥 더 중요한 빌드업을 정한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연승이 끊겨가지고 안 쓴 거예요. 네, 바로 다음 연승 중이었으면 이거 100% 붙여서 썼습니다. 엎치고 넣던가 베인 빼고 넣던가 했겠죠. 지지템 괜찮은 거 어제 저희가 주문을 한번 외웠었습니다. 쭉 하니까 여기서는 찬란한 템에서 방템 빼면 이거 빡센데 게임 그죠? 예 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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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거학 나옵니다. 아, 네. 아니면 피바라기 네 거결 찬피 찬거. 자 과연 딜 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해요. 선택을 할 것인지. 자 여기서 피 과연 됐. 아 어 떴다 떴다. 아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러면은 인피 라위. 인피 라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해야지 이건 뭐 선택지가 없죠. 천공의 대검을 가지고 인피 복원을 볼 수도 있어요. 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곡궁을 남겨뒀다가 뭐 다른 걸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덧발을 일단 벤시를 만들어 주고. 라위. 굳이 요즘은 라위. 라위 루난도 됐고. 아닌데. 그렇죠. 아마 구인수나 뭐 루난 쪽으로 소화를. 오. 네, 요즘 메타 AD 확정인데 이러면 벤시를 만들어 주면서 곡궁을 남겨뒀습니다.
또 이 반각을 해주는 그런 챔프가 또 이 기본적으로 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드래곤도 이 개편이 되기도 했고. 야, 이거 누누 좀 무서운데요. 누누 2차 먹방 때 그냥 아트록스를 먹어버립니다. 와, 너무 세게 맞겠는데? 아, 저 누누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잡았어. 와, 다행이다. 찬란한 침장에 전부 다 맞았고. 저거는 이제 상대방 카운팅입니다. 그래 이게 7을 봐서 여기서 5코. 누누 선수가 아펠리우스가 보고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아펠리우스가 마나통이 크기 때문에 심장 저격 한번 당하게 되면 궁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또 예전에 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괜찮게 빌드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데 도장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돈이랑 피는 많은데? 오, 루난. 나위 루난. 아, 칠렙입니다. 아, 근데 아이템이 좀 인피 루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69? 베인. 삼성. 69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뭐죠? 은바페? 오, 네. 오. 자, 69원 받은 자로 올려둡니다. 아, 빌드업 되게 괜찮은데? 이게 괜찮죠. 벤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자, 일단 한번 틀긴 틀었어요. 변형을 줍니다. 자, 천공의 대검 바루스에 들어가고요. 루난까지. AD 확정이네. 아, 드레이븐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나. 저는 많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토도 선수는 왜 이렇게 쓰레 쎄 드레이븐이고. 장갑. 정손까지. 와, 많이 잡았죠. 그래도 6구라서 이 정도 잡은 거예요. 6구 아니었으면 트럭 맞았습니다. 그래서 장갑이 진짜 너무 필요한 뚜두 선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팡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장갑을 안 써가지고 인피복원 각을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인피복원이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고민하고 있는 뚜두 6구 벨코즈 같은 걸 바로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꼬였어요. 지금 저 덧발을 부셔가지고 탭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저게 장갑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체력 관리 현재 좀 잘 되고 있긴 합니다. 확실히 첫 판이라서 긴장. 아, 이 묻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방템 스타트를 해서 근데 좋아요. 잘했어요. 빌드. 그러니까 골드 양이 말이 안 돼. HP랑. 막템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스쿼드가 약하냐? 그것도 아니야. 쨍 것도 아니야. 아, 인피 복원 블루 카르마. 아, 세게 맞겠는데? 지금 연승 중인 G2 선수를 만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카르마는 이제 벨코즈를 안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인피 복원 블루 찬란한 침장이 두 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시옷 이응 시옷 카르마라고. 네. 네, 그 찬 데캡 블루 데캡을 주게 되면은 아, 그 아이템 모양이 시옷 이응 시옷.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카르마도 좀 세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본 카르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나오네 벨코즈가 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면 좀 불리해. 마지막 1등이 안 돼. 확실히 감성 아니면 붙었고 지금 뭐 잘 풀립니다. 사람도 초반인데 돈이요. 자, 초반엔 분위기가 좀 좋았지만 이후 아이템 구성에 대해서 좀 잘 풀렸는데 약간 엄청 잘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롤을 조금 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러 교체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안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위에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이템은 조금 꼬이긴 했지만 그래도 골드도 잘 모아놨고 피관리도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뚜두 선수라면 리롤 안 칠 것 같은데? 안 좋아도 그냥 기물을 잘 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파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쬐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기물도 상당히 많이 줄여주면서. 엄만 칠려나? 아, 리롤 안 칠 것 같은데? 할 리롤? 신나게 돌아다니네요. 와, 여기는 이제 애쉬 레이븐이 있네요. 애쉬 레이븐. 네, 애쉬가 사거리가 온대. 네. 네, 드레이븐이 지금 고속 광자포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5가 됐죠? 드레이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크샨이나. 자, 이제 장갑 먹으면 인피 루나. 공동 선택입니다. 인피 루난 그거 되거든요. 장갑 먹으면. 심지어 잭스가 들고 있어요. 지금. 장갑 네. 먹으면 잭스 할 것 같아요. 엘토모는 지나가고요. 오? 먹을 수 있나? 남는다고요? 이 과연 금바페의 선택. 조금. 그러니까 뭔가 100% 만족스럽진 않는 상황? 뭔가 아시겠죠? 돈도 많고 피도 괜찮고 빌드업 지금 괜찮고 스쿼드도 괜찮은데
아니 뭔가 100% 만족스러운 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프로즌 하트를 만들어주겠죠. 얼어붙은 심장. 네 리롤 치네요. 텔레비에요. 왜냐면 연원 두 개는 이제 오 케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691. 아 근데 나오는 기물이 좀 그 맛이 웬, 없어요. 예. 그 웬 이성이라도 붙기 붙으면은 그냥 블루 주고 쓸만하죠. 어 뭐야 케일 팔았어? 와 피들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바로? 네 바로 만들어 줄만하죠. 페어기 때문에. 자 블루 만들어 주면서 그웬을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웬한테 그냥 방템을 주고 투캐리 형식으로 좀 쓸 가능성도 있죠. 이번 턴에 너무 세게 맞았거든요. 가능성이 또 워낙 높으니까요. 그렇죠. 자, 아니네. 또 적당히 잘 맞아 확실히. 벨코즈가 궁을 7레비고 베인 삼성에 쓰니까 어, 그냥 사기사에. 아 근데 이거 근데 아펠도 좀 보네 그죠?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하는데. 아니 뭔가 이상해. 그웬이 내가 술이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순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을 가능성 꽤 있어 네. 보이긴 합니다. 네, 그쵸 네. 지금 아 뭔가 썩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네 그죠?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네. 아이번은 정리해주고 아펠이 붙었습니다. 아펠리오스. 자 노틸도 2성. 그래도 지금 2성이 되게 잘 붙어줬어요. 자, 리롤을 굉장히 빡빡하게 쳤죠. 진짜 이게 갈리오 2성 아펠 2성까지. 그렇죠. 이게 돈이 그러니까 피갈리를 선택했습니다. 예. 골드보다도 아이템이 좀 안 좋더라도 이제 기물로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어중간한 상황에서 와 1열 배치 드레이븐 보이시죠? 저게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배치거든요. 근데 저러다가 충족하게 지금 불리다 보니까 갈리오 2성 한번 크게 지면 난리 나니까. 와 돗발 회피 지렸다. 아이 회피가 말도 안 되게 떴어요. 스키파우스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 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돗발 덕분에 이겼죠 진짜로. 아, 서로 그런 아 그러니까 장갑 하나 차이가 저렇게 커요. 회피가 3연속인가 4연속 된 것 같은데 잭스. 잭스의 등장입니다. 삼철갑 아펠리오스로 조합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철갑으로 좀 이제 AD를 아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내가 술 안 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웬 이성을 좀 노려보는 플레이를 할 겁니다. 뭔가 막 자 이제 4-7입니다 조금 불안불안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았어요. 딜러 2성? 탱커 2성? 쳐줬던 것도 아주 뭐 좋은 선택이었던 잘 붙었고 딜템 나왔잖아 그죠? 자, 아이템이 나올 수 있나요? 자 돈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렐 페어 그웬 페어라서 팔 마무리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잭스 잭스까지 페어. 오 잘 붙는데요? 오 티모 사야죠 이거는? 티모 사야죠? 와 다이애나 아 이러면 티모 살만하죠. 재난지원금 나오니까 네. 네 티모 무조건 사는 게 맞죠. 재난지원금까지 딱 40. 야 이거 너무 아니 너무 좋다 상황이 그냥 완벽하죠. 야,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판이 이렇게 좋으면 그 다음 판부터는 이제 좀 긴장 풀린 상태로 돼가지고 1등은 노릴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 웬 빼고는? 아 그리고 지금 네. 구랩이다 이제 잠깐 봤는데 네. 아펠리오스가 5명이네요. 다 붙었어요. AD가 많긴 했어. 아 진짜 불안불안한 게 두 분 안 뜨겠다 싶어가지고 와 이거 트럭 맞겠는데 했는데 잘 아펠로 갔죠. 삼철갑. 그렇죠. 거기다가 아펠이 이성이에요 또. 아 이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티모 딱 돈 너무 좋죠. 다이애나는 진짜 다 팔렸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뚜두 선수가 다이애나 붙이기 도장 너무 좋지. 다른 쪽에서 한 두 명 정도가 그냥 이성 붙었던 걸로 보여요. 아 잭스 템 주고 싶다. 도도 도도로 잭스야. 아, 좋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이애나랑 잭스랑 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죠? 모자 잭스. 야 근데 이거 듬직합니다 이건 아주. 장갑. 와 근데 그웬 딜 2등 맞아? 포기물들인데 1성인데? 야. 거기다가 이제 그웬까지 이성이 붙어주고 다음 턴에 뭐 그러니까 탱커 캐리죠 이거는. 야 4코 캐리 요런 딜템 하나 덱이죠 사실. 아펠 덱이라기보다 죽일 수 있거든요. 다이애나도 좋고 갈리오도 좋고 렐도 좋고 잭스도 좋고 야 아펠 덱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아펠 템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또 밸류도 적당하게 높아. 이게 그 그웬 이성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 해야 되는지. 아니죠 이거는 나올 확률이 좀 다이애나 위치도 좋아. 네 5코 같은 경우는 좀 적기 때문에 돈을 와 거학 다이애나가 평타 플러스 스킬로 녹여버렸죠. 그렇죠. 뭐 하나만 보기에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 애쉬는 궁을 진짜 못 쓴다 그죠.
항상 PS로, 느낀 건데 아, 다른 친구들이 다 이성인데 아펠이 그러니까 아펠 덱이 아닌 약간이나 고민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를 그런 덱이죠. 아, 바라보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뽑아서 이것만 뽑아야 되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롤 하지 않고 일단 돈을 모아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케일이 좀 구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구인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아 벌써 네, 스킵하우스 선수랑 로빈 이제 로빈 선수가 로빈 선수가 아. 탈락을 했는데 이제 로빈 선수는 아펠리우스 1성에서 죽었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아펠리우스 2성인 선수가 가엔 다이애나 좋아요. 위치도 좋고. 야 다이애나 위치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빗발이라 발을 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암살자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뛰고 오. 있었거든요. 자 레를 가져 서로 한 번씩 찝었고요. 그리고 거학과 거결을 들고 있는 잭스입니다. 아 잭스템도 좋아. 저? 비에고 기병대 회원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저 암살. 아 잭스캐리야 이거. 이제 기분 좋아졌어 지금.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병대를 준 비에고는 뭐 어 암술 뭐죠? 암웬? 너무 네, 저거 먹으면 말 안 되거든요. 무조건 먹어 괜찮고. 먹을 것 같은데 줄 것 같은데? 다이애나도 있기 때문에 암웬 블루 이성. 완성인데 와 1등이다 1등이다 좋아요. 1등이다 됐다. 예, 비슷한 그림 암살 비슷한 시너지 네. 플러스 그앤 이성 이거는 1등 각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이러면 인피기 마저도 갈라줄만 해요. 암살 그앤 먹고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중에 와 전원 이성 야 이 아, 스쿼드가 너무 좋아. 도장이라 템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암살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뚜드 선수가 저 아펠리우스를 파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오. 네. 암살 찬란한 인피 그웬. 오. 다 죽거든요. 이 가위가 무섭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아펠을 판다면 네. 그냥 뭐 다른 아펠 1성으로 대체하나요? 아니죠, 뭐? 아니죠. 뭐 사기사를 올려주는 게 사기사로.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찰 때 저거를. 이제 와 진짜 말 안 된다. 이 암살만 들어가도 딜이 너무 세. 이제 사기사를 올려주면서 이제 찬란한 인피를 옮겨줄 트럭쳤다. 와 세지 않을까. 아, 네. 이거 지금 상황 좋습니다. 그냥 또 직접 보냅니다. 후안미의 선수가 탈락합니다. 오 좋아요. 네 사실상 뭐 용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로서. 그렇죠. 1등 할 것 같은데. 네, 저 아이템을 들고 예, 처음부터 앞에를 누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이기도 하니까요. 자 좋습니다. 현재 체력 31이고요 G2 선수가 연승이 끊겼네요. 체력 52로 빠졌습니다. 잭스가 잭스템이 아, 이번에도 솔라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금 보조 아이템을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도 지금 워머글 들고 왔죠. 자 베인 오른쪽으로 옮겨줬는데 다시 왼쪽. 아 뚜두 좋아요. 오 배치도 날이 섰어. 자, 근데 찬란한 벤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막을 수는 있겠고요. 벤시 빠진 건가요 지금? 좀 모자라긴 하네. 갈리오 궁에 빠진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요. 자르지 못했었고요. 아 뒤늦게 와서 암살 그웬 암살 그웬. 오! 오! 와 그웬 딜 뭐야? 나이스. 좋습니다. 워머글을 또 뽑아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베인의 딜을 다 없애줬어요. 순방 아니 근데 첫 판 중에 제일 괜찮다. 5위로 마무리됩니다. 케일 이제 집을만한가? 그 브레이크 가니까 돈 안 쓰면서 잘 버텨왔기 때문에 어느새 노잣돈이 34골드가 됐습니다. 헤카림 삼성 뭐 자격이 있었죠? 그냥 그 돈을 모을 만한 그런 자격. 그렇죠. 너무나 지금은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 딜러들의 그 딜템 자체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는 좀 평소 좀 그러니까 도장이 많으면 수밖에 없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 좋냐면 지금 4코 캐리 덱이라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냥 4코에 도장 하나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신비 준비해가지고 카르마랑 남았을 때 대비해서 신비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딜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네. 네. 기병대까지도 완성이 되겠는데 메인 딜러의 그 가볼레를 먹어가지고 암살자까지 또 이 그웬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조 네. 둘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리성 찍히면 찬인피 주는 것도 괜찮죠. 선수를 안 보여주는 근데 지금 그웬 저희가 뚜두 선수 캐리가 이게 암살이다 보니까 전해드리고 뚜두 선수가 좀 일찍 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침착하게 잘 노려요 지금. 지금 또 누리고 있었거든요 드레이브. 그렇죠. 자 수는 템도 너무 좋네요 지금.
자, 순을 넣어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요. 순 컨트롤 지금 하려고 하죠. 아, 넣어주네요. 네, 아, 좋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와, 딜 말 안 돼 이거. 자, 비구도 들어 올리기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야, 아, 네, 잭스를 끌고 오긴 했네요. 와, 가기 전에 화살 맞춰주면서. 오. 이러면 이제 두 턴 더 이기고 구렛 가면은 뭐 도도도 3도장? 그쵸. 이거는 일단 순방은 완료했고 첫 경기다 보니까 도도도 할만한데. 아, 그렇죠. 네, 두두 선수. 자, 카르마 삼성은 아니겠죠? 아, 이러면 뭐 카삼? 아, 이거 바로 그렇죠. 2등을 확정 지으려고 업을 쳤죠. 이번 턴에 세게 맞을 거기 때문에. 네. 내가 피가 더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이거 피 관리해서 2등만 하자. 야, 이거 사코 삼성이 또 나오네요. 예. 아, 그나마 신비를 지금 분노의 그 전 예전에 인피가 오히려 오버딜일 수도 있긴 해. 그죠? 하는 것처럼. 아, 네. 지금 경합치를 막. 네. 아, 근데 이거 1등인데 카르마 삼성 이길 것 같은데.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 떨리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더 빠를 못 받았죠, 일단은. 했는데. 아, 바로 만났어요. 눈 마주쳤어요. 아, 이길 것 같아, 이거. 자, 암살 궁. 아, 궁. 아, 궁 못 썼고. 아, 어, 괜히 알아. 자, 파고들긴 했는데. 뻘소리였네요. 아, 자, 잭스! 그치, 아, 깜짝. 나 이길 줄 알았어, 사실. 아, 이거는 이게 근데 잘 구웠으면 진짜 이길만 했다, 그죠? 인정! 네. 이거는 그림상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앤이 딜이 모자른다는 그렇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면 또 말이 다르긴 해. 약하게 졌어요, 나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또 그 카르마 삼성이 찍혀가지고 원래는 괜찮았거든요. 이 정도 딜이면 뭐 적당하게 세니까 괜찮았는데 그 갑자기 폭딜을 요하니까 이러면 수은중계 조금 마음 아프다, 그죠? 뭐 진짜 뒤집게 상징이 또 아니 그 신비 상징이 나와서 50비까지 된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상대 음바페 엘토모 선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솔라리보다도 그래도 다이애나 뜬 것 같은데. 아이고. 봐주면서 자, 엘토모 만났고요. 자, 다이애나가 떴습니다. 네, 더 빨리 빼줄 수 있겠는데요. 괜히 좀 더. 와, 아니 그웬. 아, 슬래시 그랩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랩도 못 쓰고 죽었어. 자, 그웬이 달려드는데요. 베인 쪽으로. 잡혀! 어, 뭐야? 못 잡나요? 못 잡나요? 아, 딜템이 하나 부족해서. 체력 3 남았습니다. 오오? 지금 그거로 오오? 아니 이거 4등 아니 이거 4등 하면은 안 돼. 조금 변수.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무도에 당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번 판. 아, 마지막 공격템. 뭐 3딜템을 완성해 주겠죠? 아, 너무 너무 애매하네요. 아니 이거 게임을 모르겠네 진짜. 진짜 없네요. 뭐 네. 예측이 안 되는 파렵지 마저도 예측이 안 돼. 좋겠는데. 아니 변수 제거하려고 수은 넣어가지고 하려다가 이제 인피까지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원래 딜이. 근데 갑자기 또 인피가 필요해졌어 상황이란 게. 4등은 좀 애매한 판인데.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솔라리 너무 많이 가져와. 솔라리를 굉장히 자주 갖고 오네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어. 지금 잘 들고 왔고. 그리고 지금 다음에 이제. 와 좋아. 아 근데 이 덧발이랑 솔라리 몇 개씩 가져오는 거. 아니 할만하죠. 오오. 자, 비에고가 바이. 좋아요 배치. 신비 빼는 판단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잭스가 드레이브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앞에라고. 자, 잭스가 달려들긴 아~ 했고요. 드분 템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되죠. 자, 근데 이거는 그 3등은 해야지. 아, 2등인가 이러면? 선수도 2등이다 2등이다 너무 됐다, 좋았고 됐다. 그래 상대 선수가 좀 배치를 실수를 했죠. 네. 자, 결국 네. 아, 둘 다 갔네요. 네, 2등은 확정이고. 아, 다행이다. 아. 딱 2등인 것 같네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신비술사를 더 올려주는 게. 저희가 다 팔아야 돼. 이거 엄청 빨리 팔아야 돼. 이길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이거 룰루. 자, 아까 그 많이 나오던 그 피들스틱 어디 갔나요? 럭스 빠이 계속 돌려야 돼. 네. 계속 돌려야 돼. 삐쳤어요, 삐쳤어요. 야, 예. 팔고. 너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로 안 샀으면 삐질만 하죠. 그럼요. 네. 침장콘. 침장콘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도장. 과연 어떤 아이템? 서풍. 서풍 좋아요. 서풍으로 가렌 이성 띄웠어요. 예, 그래 지금 앞에 쪽이 지금 열리긴 했거든요. 자, 갈리우가 뒤쪽으로 다이애나 궁. 와, 다이애나 궁 터졌다. 오,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1등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아, 1등 할 것 같아. 자, 변이 버티고. 변이! 변이! 그래. 아, 너무 아쉽네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는 2등이 최선이었다.
잘했다. 네, 잘했다. 아니, 너 깜짝 놀랐잖아. 예고 홈런을 선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엠도. 그렇죠. 네, 근데 바로 순방. 아니. 자, 이번에는 뺏겼어요. 자, 벨트를 뺏겼어요. 로빈 선수가 벨트를 가져갔고 하지만 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감사합니다. 저 쇠사슬 좋기 정말 뚜두 선수가 일단 좋아하거든요. 저것도. 아, 그래 성춘이 형님. ATS 1회차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ATS 야, 진짜 1회차가 제일 뚫기 힘들었거든요. 3. 아니, 그게 없으면 그 뽑으면 되지 뭐. 그렇죠. 이제 벨트 다섯 네. 개째죠. 그리고 배런튼이란 말이 또 있고. 마스터 아, 티어부터 네. 받아가지고 그 하루에 마지막 판 1등 한 사람이 무조건 와, 올라가는 룰이었거든요. 뭐.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뚫기 힘들었는데 그걸 아, 성춘이 형님이 정조장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직 순방 확정한 아,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정판은 이제 칼리스타가 2성이 떠서 제가 확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채팅 치는 거는 이제 카운팅 상대방 이름을 적어가지고 만났던 사람 체크를 하는 거죠. 8등은 안 해요. 네, 8등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사야 되거든요. 돈. 와, 근데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오. 네. 쓸만한 재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비슷한 영상입니다. 저였으면 좋습니다. 아마 거결에 덧발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마 뚜두 선수라면은 지금 레오나이 선수 고개를 갸우뚱 한 거는 이거 팔레드덱 맞나? 한 95% 이상. 네. 혹시 뭐 통계청에서 그런 생각도 지금 약간 동업자 찾고 있죠. 또 전략적 팀 전투다 보니까 네. 예, 전략을 잘 짜고 이제 통계도 잘 짜야 돼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확률 그냥 또 구받자 빌드업 할 것 같은데 썬파 써가지고 딜은 좀 많긴 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만 좀 갈립니다. 힘들어 네. 사겠죠. 네. 자, 다 팔면 레전드. 다 팔면 레전드. 클레드 자체가 다 팔고 클레드 고고 이성이 뜬다. 순방 확정이에요. 아, 그 정도. 이게 순방 확정이 많죠? 아니, 이게 클레드 이성이 그 뭐요? 그 거쳐가는 단계 그 아, 단어가 빌드업? 네, 그 무슨 통 그걸로 좋아요. 아, 네. 아, 그냥 던져놓는 네. 아이템을 아, 거쳐가는 단계 넘겨놓는 짬뽕. 네, 네, 짬뽕 단계 좋다. 그걸로 진짜 좋아요. 네. 아. 그래서 클레드 이성이 어. 빨리 붙어준다면 그러니까 아, 클레드의 선파를 네, 그렇죠. 좋네요. 일단 너 갖고 있어. 네. 라면서 저게 이제 분리수거통입니다. 나중에 아, 예. 분리수거통이죠. 예. 그렇죠. 약간 이성까지 보겠다는 거죠. 정리를 할 거고요. 아, 좀 무슨 얘기를 하나 했습니까? 오늘 거쳐간다 아 약간 공식 방송 오늘 짝수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아니, 저는 공식 방송에서 충격적인 네. 사건을 들으면서 한때 피고 왔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신기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아 제가 물론 공식 해설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걸 그런 건 안 하지만 아, 제가 오늘은 이제 개건 해설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런 얘기 사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면 날 네. 공식 해설로 섭외를 그렇죠. 해라. 그런 포지션의 위치잖아요 여기가.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어요. 좋아요. 예. 네. 오. 근데 피고 왔다. 아니 그니까 해설이. 아 또 뭐 또 무슨 아니 이게 네. 어 좋아요. 좋았던 판단이죠. 근데 썸파라서 아니, 뭔 소리 하나 싶었어. 한데, 이 사람 잭스만 예. 봐요 선생님들. 예. 아 거결 이거 아, 잭스니까 거결을 만든다고 거결에 BF 해서 이제 조개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엠돈이 형 잭무새인데 제가 그래서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대화를 나눌 때 옆에서 구경을 하고 베인, 있단 말이에요. 네. 어 베인이 있네요 이번에는. 잭스를 진짜 쓸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 엠돈이 네. 말한 것처럼 네. 아 무조건 가지는 않게 아직 100% 믿지 못하고 있는 아, 네네. 자, 1경기 2등 했습니다. 1등 같은 만만치 않은 스쿼드긴 한데요. 지금 다 괜찮아. 다 1티어예요. 와, 이거 저 이게 클레드가 제일 1티어죠. 세긴 한데 우디르도 세네요. 네. 네. 우디르가 일기토가 미쳤죠. 근데 1일 것 같은데. 한다면... 오 좋죠. 오, 클레드가 클레드 아, 아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클레드의 프리딜 그 타임이 좀 길었습니다. 와 기물도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이렐리아 리시 뭐 다 나왔죠. 자 척후병도 네.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어 이거 설마 지금 뚜두 선수 지금 악동 보는 건가요? 이거 트레이스턴 하나 미스포츠를 지금 네, 아니 저 태블망은 네. 어떡하죠? 네아아 근데 빌드업으로 잠깐 쓰려고 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뚜두 선수가 리롤 덱도 그렇게 선호하는 편 아니라서 네.
자, 이거 상대는 베인만 2성이고요. 팔 선생님 제목에 한국 선수 개인 화면이라 써놓으면 어그로 더 잘 풀리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길만 하죠. 이걸 어그로까지 신경을 써신다고. 진짜 탄탄하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상대도 뭐, 네, 뭐 시너지 자체가 아주 뭐 완벽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용병으로 함께 그 시너지와 상관없이 그는 쓸 수 있는 그 기물들이 꽤 이 좀 이 쓸만한 그런 네, 방제 오타 있다고요. 오늘 방제 그렇죠. 못 봤는데 사실. 자, 적절하게 지금 아이템 조합과 이성 작업 해주면서. 그러니까 방템 운영을 뒤집게 선호하는데 이게 엄청 좋아요 순방률이. 뒤집게. 아 가져가네요. 아 아까부터 자꾸 누코무라 선수가 안 먹었네요. 누코무라 선수 뒤집게. 네. 연우 먹고 쇼진 만들 수도 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 자꾸 무라라고 해가지고. 아 누코 마릅니다. 아 네. 네. 아이템 이렇게 부르셨는데. 네. 네. 루나 아니면 피바라지. 어제 좀 우리 그 우쭐 선수에 대한 그 견제도 살짝 보이기도 했었어요. 누코 무라라고 한 번 더 하면요 옴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백가사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엠돈식 그런 잭스라면은 이렇게 야수를 보다가 잭스가 많이 빨리 나온다. 야수가 일성인데. 근데 이거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루나는 굉장히 선호하네요. 뭐가 왔어요? 뭐가 와요? 이거 증명합니다. 아, 네. 제가 볼 때 잭스. 예. 네. 이거 진짜 증명할 때 됐어요. 잭스로 간다. 이번 판 진짜 왔습니다. 지금 루나를 맞는 것 자체가 우연스럽겠는데? 네. 네. 자 아까 DF도 있고 이운영이 되게 잘 먹힌다. 그러니까 방태문영이 좋은 것도 맞는데 아 너무 이게 안정적입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에요. 딱 시너지만 보면은 좋은 것도 맞는데 이 스쿼드에 잘 그거 뭐지? 잘 맞다. 왜냐면 진짜 이 스테이지에 패양이거든요. 연패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한 두 명 정도가 리롤덱을 하니까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리신을 잡진 않았었습니다. 원래 개인 방송에서도 저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동은 삼성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 방송에서는 저도 주 시청자 중에 하나로서 너무 네. 더 하기 때문에 네. 자주 틀려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이렇게 좀 압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지를 한다. 이건 거의 뭐 신내리다라는 그런 그럼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좀 말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엠돈의 개인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괴생이고요. 은바페. 은바페 뭐야 브랜드 이성. 먹지도 못하고 갑니다. 와 루나니아소 초반에 힘 많이 내고 있죠. 근데 팔레드가 이길 것 같은데? 팔레드가? 팔레드. 나이스. 안정적입니다. 아니 이게 딱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미스포춘하고 야수호가 기나 악동이랑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세? 일단 예, 5레벨 아주 좋은 기물인 콩나물 나왔어. 손을 올린 이유는 이제 루나를 만들었는데 아이번이 나와가지고 콩나물이 그런 거죠. 약간 드레이븐이 나왔더라면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딜도 좋고 베이지 예, 진짜 너무 초중반 단계 좋은 사코거든요. 브랜드랑 잭스하면 누가 이기냐고 또 물어봐 주시는데요. 아 잭스가 이기죠. 네, 잭스가 이긴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우빠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들, 아, 전 우빠도 인정할 것 같은데요. 잭스가 이긴다는 사실. 자, 이거 비싼 기물들도 계속 뭐 거의 퍼 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니달리가 페어. 유달리가 페어. 자, 이번도 사 두고 해보니까 한턴 나옵니다. 자. 상황 많이 좋습니다. 3-1 스테이지로 넘어왔고 현재 5연승에 41골드입니다. 상대는 척후병 감시자 시너지고요. G2 선수도 1라운드에서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코마루의 미스포춘 이성이 불타는 두 명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판에 1-2등 했어가지고 좀 떨어질만한 그런 시점이라서 연승 유지 겸 레벨업을 합니다. 자 재생의 그러니까 연패가 한 명이면 괜찮은데 G2를 만났습니다. 두 명 이상이면 연승 운영이 무조건 좋아요. 봐봐 둘 다 5연승을 먹었잖아요. 선파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6대6 같아도 7대6이거든요 데이지. 그렇죠. 좀 빠른 데이지라서 아 야소 정리가 되죠. 네 리신이야. 이렐리아 이성이 너무 강력하네요. 7대5라 아 7대6이라 이길 줄 알았다고 하려고 했는데 니달리는 그리고 저는 요즘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8, 9, 2자를 보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8, 9, 2자를 먹었죠.
일단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좀 세게 맞아. 연승이 좋아요. 88. 지금. 아 이거는 보고 있는 게 맞네요. 네 잭스를. 지금 캐넨까지 모아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잭스 한 마리만 나오면은. 뭐 진짜 또 잭스를 많이 좋아하나? 야소 빨아주면서. 깔끔한데요. 네, 좀 더 일찍 저이 아니가 그러니까 일단 이 여러 각을 반항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탄탄하기도 하면서 골도 잘 모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용병 등장합니다. 데이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트록스 페어를 팔아주면서 구입스택이 꽤나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어우 다행이다. 이자를 먹어주고. 아트록스 페어 안 팔았습니다. 아트록스 페어 안 팔았어요. 아니 너무 뻘쭘하겠는데? 감시자 파니까 루시안 나와서 몸이 반응을 하죠.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 목이 뻣뻣하네. 아칸도 페어고요. 아 저게 잭스였다면. 그렇죠. 자, 그래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3-1 패배 이후에. 다시 승리. 또 바른 자세. 클레드 기용하는 쪽이 꽤 있었죠. 유지해 주셔야지. 또 좋기 때문에. 베인 삼성을 보는 선수 또 한 명이 있네요. 세나 안 팔았으면 이거 루시아 썼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예, 지금 엘토머 선수가 네. 루난 빌드업이 드레이브, 잭스, 아크샤, 아펠 다 되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좀 돈을 효율적으로 못 썼죠. 잭스는 창고에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10원 이자를 먹으면서까지 잭스가 많이 줬나 보네요. 뭐 그냥 1코 많은 뚜두 선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50원 이자를 이제 다음 턴 좀 챙기는 뚜두 선수거든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무겁게 되면은 후반에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40골드 차이가 있었고 결국 50.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잭스가 뭐 메타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많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접속이 끊겼죠? 어, 네. 네. 아펠 루난 돼요. 주검 루난 좋죠. 이러면은 옛날 아펠 30기가 주검 루난이었어요. 아. 지금 초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좋은 템을 주검 루난 하고 싶겠죠. 주검 루난. 자. 이러면은 아, 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아니 뭐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끊겨? 뭐야 칼 먹었어. 딜레이가 있었는데 먹었네. 주검 루난 됐어요. BF 덱업을 하나 더 가져왔네요. 뚜두 선수가 약간 목분 사이에. 자 루시안 2성에 이렐리아 2성을 붙인 현재 8위 후안미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예, 후안미 선수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상징인 것 같죠? 어, 네. 네. 분단이 나온 상태고 이러면은 또 이제 잭스덱의 팔레베 만약에 기사나 초크형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뒤집게도 하나 갖고 있었고 그거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살짝 폭격을 당하긴 했습니다. 뭐 참 뭐 여기저기 좀 이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덧발.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한 시드가 한 4장 예, 분포가 됐었고 중국 같은 경우 오른편 걸 먹겠죠. 또 북미에 뭐 3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덧 먹겠죠. 경우가 약간 좀 색달랐습니다. 네, 누코마루 선수밖에 없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가 예선을 참가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누코마루 선수가 결국 그 본선까지 올라오게 됐고 지금 찬란한 아이템이 나왔는데 애매하죠. 네. NC의 침묵으로 갑니다. NC가 뭐 분명히 필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주검 루난 안 만든 이유가 네, 네. 피바라기 거학? 약간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나 보네. 아 상대 클레드 체력바가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클레드가 와 클레드 챔피언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는데 피가 왜 이렇게 많았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왜 이렇게 많아졌어? 뚜두 선수의 이성 클레드가 상대 잭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 칠레 상황은 괜찮습니다 지금. 네. 돈이 또 많아 5연승을 먹어가지고. 아 브랜드라도 막 탔. 아 좀 아쉽네요. 자 두 대 맞고 지금 피바라기를 조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주검 루난을 저는 바로 만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루시안. 아 루시안이 지금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오 가렌.
지금 제 생각에는 빌드업 상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점 왔어요, 왔습니다. 다이애나까지 다 주겠죠. 네. 네. 원래 이런 그 선점이라는 게 그렇죠. 약간 아, 이론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리럴 판단이 너무 좋았죠. 아 좋습니다. 저 빌드업 상했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약간 인피도 나쁘지. 루나 인피 피바라기 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조롱가요? 아 삼 네, 인피 피바라기가 네. 아니고 인피 주검이네. 근데 라칸 템을 어떻게 쓸지 좀 기대가 됩니다. 리더를 네,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갈리오가 나와야지 자기. 아 이건 레오나 빼고 예. 네. 아 콩나물 빼고. 콩나물 빼고. 네. 자 리신 아, 네, 이것도 괜찮았어요. 어 일단 이성이 홀짝은 재미가 없네요. 장인 찬란한테 미리 3-4의 5중에 숫자 두 개 골라서 맞추기로 바꿀게요. 장인. 찬란한템 다섯 개까지 그러면은 헤카림입니다. 백수가 살짝 노출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삼성 헤카림을 좀 정리만 해준다면 정리가 됐어요. 추검 루난, 쇼진, 대천사. 아직 5렙인데 뭐 드레인 모렐로 하겠습니다. 5렙에 헤카림이 삼성이고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조개. 오. 어 좋아요. 나왔죠. 야, 일단 예. 잭스 4기사 올리겠죠 이러면. 3템하고 이제 시너지는 완성이 됐어요. 네. 4기사. 다행입니다. 베인이 이제 삼성이 갖춰지긴 했거든요. 이제 저거 라칸이랑 콩나물 정리하고 이자를 먹어주겠죠? 아 그렇죠. 네. 템은 되게 좋습니다. 저 4기사인데 가렌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갈리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슷할 것 같는데 왜냐면 이제 다른 기물들은 다 이성이기 때문에 좀 빼기 빼주기가 애매하죠. 도장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뚜두 선수가 도장을 쓰지 않을까 싶네요. 엠돈식 잭스는 악샨을 쓰다가 콩나물이 뭐지? 아, 콩나물은 그렇죠. 네, 저는 네. 네, 네. 악샨 이제 아크샨은 이제 잭스의 분리소거통으로 쓰죠. 와우 네. 뭐 앞에 이성도 막 내던질 정도로 무조건 네. 잭스 사랑. 근데 저 아이템은 아크샨도 괜찮아요. 네. 아, 아크샨이 네.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크샨도 뭐 쓸만하긴 하죠. 근데 잭스가 아 끝딜 너무 아쉽다. 근데 5연패라서 아직 시너지도 뭐 완벽하게 갖춰진 골드는 리롤치 골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렌 일성이랑 비교하면 딱고삐인가요? 잘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가렌을 넣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자 가렌을 정리해주네요 결국에. 그 악동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들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 사실 아까 갈리오한테 방템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캐넨 일성에 그리고 뽀삐가 방패 한 번씩 넣어서 근데 지금 붙어서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가렌을 파네요. 템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템이 없어서 약간 여기서 가장 베스트 벨트 들고 있는 잭스. 그러면은 이제 벤시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잭스는 페어가 되고요. 네. 어쨌든 잭스가 나왔으면 무조건 먹을 거예요. 아 캐넨이, 캐넨이 스턴을 두 번 쓸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은 좋은데요?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증명할 때가 됐어요. 네, 잭스 선수. 잭스의 시대가 왔다. 엠돈 그렇죠. 웃는다. 그리고 진짜, 이제 엠돈이 이제 해설을 한다. 네 지금 두 번째 판입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벨트 잭스가 네. 아 벨트 파르마 아쉽네요. 네. 아마 도장이나 덧발하겠죠. 이게 못 끊어요. 네, 못 끊어요. 봉인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침장을 만들어 주나요? 벨트를 일단 안 먹었죠? 유틸? 네. 아 도장이네. 네 도장을 만들어서 내가 맞췄어. 다이애나를 이제 줄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맞을 수밖에 없는. 말한 거거든요. 적으로 활용을 해줬던 또 좋습니다. 도신하겠죠 도장 리신. 엠돈 이전대 우승자임 우승과 준우승을 또 해주면서. 그렇죠.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네. 이번 시즌이. 그리고 제가 ATS 네. 포인트 1등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네, ATS 포인트 야. 1등. 그런 거 프로필에 다 적어놔야죠. 아 그럼요. 네. 오 잭스 잭스 뜨면 순방할 것 같은데 앞을 지금. 어 레일 좋아요. 레일은 집어야지 그죠. 일단 이델리아 팔고 네, 이게 누구 빼고 써야 되지 레일. 시너지가 없으면 좀 애매해요. 근데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뭐야 잭스 아, 이성 있는데 만난 거 같은데 아닌가? 되거든요? 아니네요. 도장
와, 리신한테 쓸 줄 알았는데 다이애나한테 과감하게. 오, 그웬이 이성이에요. 당장 리신한테 쓰다가 팔 줄 알았거든요, 전 사실. 잭스가 루시안. 아, 이걸 보여주나? 아니, 심지어 루시안도 지금 이성이죠? 아, 잠깐만.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뭐야? 그웬 이성에 루시안 이성에 갈리오 템. 너무 잘 붙었는데요? 아까 최하위였는데 네. 올라가고 있는 후암미에 나와 줘야 됩니다. 기사, 기사. 와, 아, 떴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6기사? 그러면 이제 레를 넣어 주겠죠. 뽀삐를 빼주고. 가렌 아쉽다. 이거 무조건 기사죠. 어, 됐다. 나왔어요. 와. 이러면 순방 되지 않나? 이러고 이제 다이애나까지 붙어주면은 네 거의 5스테이지의 패왕. 와. 정말 좀 죽기만 바랍니다. 어, 갈리오를 빼주는 건. 아, 악동이 이 정도 가치인가? 이것도 괜찮아요. 자, 사기사.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가 좀 많이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성. 아, 갈리오 그냥 안 보고 지금 세게 피관리하겠다. 모습이죠? 아, 진짜 그 천상계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판단이군요. 그렇죠. 쿠폰은 이제 그거예요. 그 라이엇에서 전설이 알. 꼬마 전설이 알입니다. 갈리오보다 갈리오 갈리오보다는 네. 이제 쓰레쉬 노틸이 좋다. 그래 갈리오는 웬만하면 이제 안 쓴다라고 했는데 네. 제 의견은 이제 참고한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엠돈의 그 피드백이 도움이 됐는지. 저기보다 템이 좋아요. 여기는 망했고 스쿼드는 좀 잘 갖췄고 상징의 사기사까지 아주 좋습니다. 야, 판단 좋다라는 얘기가 아 베인 불타는데? 은느쿠마루 선수 체력적 부담이 이전 경기에 있어서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순방은 가능한 겁니까? 다이애나 이성하고 비에고 한 마리 나오면 가능합니다. 예, 쿠폰 선착순입니다. 늘어나는 네. 것 같은데요? 아니 다이애나 이성. 어, 비에고 좋아요. 다이애나만 나오면 돼요. 네. 네, 다이애나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거. 다이애나. 나올 만해. 왜냐면 다이애나 안 쓰잖아. 다이애나. 와! 순방 확정. 어, 미래를 네. 보는 남자 엔돈. 네. 이거는 진짜 순방했습니다. 다이애나 꽤 많이 팔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노틸러스랑 렐까지 붙어준다면 거의 뭐 금상첨화죠. 야.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잭스덱이 좀 많이 좋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니 심지어 지금 덱 자체도 저랑 똑같이 쓰는데요. 네. 네. 이게 원래 8렙에 아 다이애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비에고랑 뺏어요. 질 수가 없다 그죠? 네. 자 라위 다이애나가 캐넨이 붙고 있는데요. 자 비에고가 아 잭스를 못 물었어요. 아 다이애나가 아, 스킬을 두 번이나 썼네요. 와 아니 캐넨이 스킬을 두 번이나 쓰네 스턴을. 캐넨이 일단 궁을 너무 잘 쓴 상태고 주검 스택 주검 스택 주검 스택 피바라기로 원장님 왜 치지? 템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두 선수 좀 아쉬운 패배가 이어집니다. 그 렐 템이 아,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진 거 같거든요. 아 그렇죠. 체코 잭스 킹한테 졌네요. 아, 잭스 킹. 네. 네. 차선님 이거 보면 우승했을 때 열정 안 끌어오르시나요? 참 드디어 잭스를 봤는데 네, 잭스가 그렇죠.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도 이거 놀라운 이건, 일이네요. 조금 네, 그렇죠. 변수긴 하네요. 자,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다이애나 계속 컨트롤 해주고요. 그래주죠. 근데 약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진짜 대 한 번 더 나가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은 나긴 하더라고요. 누쿠마루 드레이븐 그렇죠. 이성 그리고 저기 아크샨 이성도 막 별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크샨은 솔직히 걱정은 안 돼요. 잭스가 이기거든요. 네. 네. 자 다이애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우는 아마 비에고 뭔가 같고. 제가 다시 열심히 하려면 뭔가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는 다이애나 그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네. 이거는 쉽게 이기겠죠. 아크샨이 미쳐 날뛰고는 그 있는데요. 삼철갑도 뭐 하고 있고 아크샨 일성이라서 네, 딜러가 물총으로 잠깐 장난감처럼 쏘는 아, 느낌이죠. 이거 뭐 날려가서 네. 그렇죠. 지금 거의 광대였습니다. 네. 둘 타고 다니면서 약간 그 중계하는 그때의 삶이랑 네.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때는 난 진짜로 네, 인간관계나 뭐 그냥 올라온 뚜두 선수 뭐 명절에도 아무 때도 안 가고 그냥 롤체만 하고 지크 펌 먹을 때도 롤체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방이면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롤체 보면서 먹고 막. 근데 저는 뭐 사실 지금 롤체 체코, 라이브 방송을 밥 먹으면서 맨날 봤었거든요. 남의 거. 나머지는 뭐 지금은 아예 안 보거든요. 벨코즈는 어떤가요? 벨코즈. 지금 그냥 뭐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 리뷰하는 거나 보고 그런 사람이라서. 아, 잭스가 이제 횟집 사장님 되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게끔 되는. 자, 뭔가 좀 나한테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뭔가. 카르마입니다. 아, 이것도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카르마 저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당연하고 맞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아까 카르마는 삼성이었으니까. 아, 그쵸. 이번에 근데 5괴수네요. 네, 죽 루난딜에 죽을 것 같아요. 죽 루라서. 근데 4괴수는 역시 야, 버텨내네요. 야, 버텨냈어요. 그렇죠. G2를 보내지 못했지만 엘토모 선수가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직전 매치 3등 했던 엘토모. 근데 이거 와, 암비. 암살 비에고. 얼스임 암비. 비에고를 먹을 수 있을지. 와, 졌는데요?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긴 해, 진짜로. 지금 나한테 좀 암살 비에고 필요한 거 같아. 짜리로만 먹고 있어요. 그것도 페어가 중요한 그런 이 후반 네. 이 시점에서 이러면은 좋은 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암캔은 아무튼 암렐인지 암이라는 건지 네 암이라는 건지 암렐인지 비에고 페어니까 치겠죠. 어쨌든 캔넨을 주면 된다. 그쵸 그쵸. 자, 비에고 찾습니다. 2등 같은 1등 사나요? 사나요? 티보 말고요. 사나요? 볼베도 말고요. 오코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에고. 아, 안 나오네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밌었어. 아쉽긴 합니다만. 자, 그냥 괜찮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랑 디스코드 방에서 방송 안 하고 그냥 소통컨. 얘기하면서 막 하면 엄청 재밌었어. 오, 오른쪽으로 비고 했지. 노련해요, 노련해요. 네, 핑이 좀 튀긴 하는데. 그쵸, 암넨, 네. 암넨 좋고. 근데 대회에서 저를 여기가 일단 보려고 하시면 제가 방송을 진짜 줄여야 돼요. 잭스 엄청 안 하고. 잭스, 잭스. 오, 아, 저거! 이제 버텼어, 버텼어, 와 룰루 뺏었다. 버텼어요. 버텼어요. 무기처럼. 네, 잭스 버텼어. 이길 만한데 이거. 그렇죠. 와, 여기서 살아난다면. 그렇죠. 야, 이걸 잭스가 좀 잭스. 잡아줄 것 같거든요. 비에고 아, 저 아크샨 이성이 조금 세긴 해요. 뭐야? 어, 그러네요. 네, 조금 세긴 해요. 네. 그래도 템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많이 잡았다. 덜 맞았다. 네. 덜 맞았다. 자, G2 선수 7위 탈락. 오! 와, 이런 이런 나 이거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이런. 아 근데 네. 이거 팔면 조합이 깨져요. 뭐 수가 보이질 않고요. 네, 이러면은 아니 이거 아 근데 아, 이게 아 어떻게 이거 진짜 이번 라가 제일 위험한 라운드인데 이번 라를 이겨야지 순방이 되거든요. 네. 지금 진짜 빡세. 아니 너무 세 애들이. 너무 애매한데 팔 건 없어. 너무 선수들이 세가지고. 네. 이기고 산다는 마인드로 지금 잔금을 해제했죠. 이래서 약간 티모. 살만하다 그죠? 와! 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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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잭잭 조합! 근데 캐넨이 네. 잭스 쪽으로만 안 간다면! 네.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스턴 걸려.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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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가! 자 좋아요! 와 레이스턴까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캐넨 스턴까지! 캐넨!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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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이겼어요! 됐다 순방했다. 이것이 들고 있고요. 이것이 코리아 잭스킹이다. 아, 그리고 다이에다가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줬고 이러면 비에고까지 이성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서열 순방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좋아요. 아까는 그냥 한번 져준 거다. 아, 내가 진짜 1등 같은 2등 네, 했습니다 정말. 전생의 잭스킹 500원 감사합니다. 기병대. 와 기병 비에고 진짜 사기예요. 방금부터 정말 재밌었어. 와 잭스의 너무 잭스. 좋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잭스인가? 이게 근데 잭스 미러전은 아니 하여튼 거학 잭스가 맞아, 그렇다, 조금 그렇죠. 유리하긴 해요. 어 그렇죠. 이게 잭스 이성 기준 체력이 1700. 아 그리고 제가 못해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하여튼 재밌게 게임을 했었는데. 그래서 탭 그 자체는 저 선수 저랑 같이 이제 롤체 하던 형들이 네, 다 이제 다른 게임 하거나 이제 좀 다 현생을 살러 가서. 점프했었던 그 암넨의 그 기적 빠도 같은 그 스턴도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강해지기도 좀 어렵긴 한데 레리 보이진 않긴 하네요. 레르 이성. 꼭 말하면 나와요 한 마리씩. 아 이거 뭐 기병대는 근데 줄 사람이 노틸러스밖에 없죠? 네. 비에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암살이라. 이현주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인 목은 좀 괜찮나요? 오늘도 국대분이랑 화이팅입니다. 배치에 따라서 대진에 따라서 어 뭐야? 순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 아니면 뽀삐 주겠죠? 둘 중 하나.
비에고가 무조건 좋거든요. 이 기백 비에고 진짜 좋은데. 아 근데 잭스가 죽어버렸어요. 아, 너무 세게 맞겠다 이러면. 그쵸? 위치를 오른쪽으로 변경했던 것이 실패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렸어? 기병 비에고가 두 번째 뺏었고요. 아쉽게. 일단 최대한 살살 맞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한 마리만 남기면 돼요. 한 아니, 마리만. 루시안이 너무 프리딜이네요. 비에고 비에고 비. 아, 아, 아 저걸 못 가져왔네요. 구두 선수. 아 아쉽게 이거. 5위 마무리됐습니다. 그치? 뭐야? 좋습니다. 2등입니다. 이게 뚜두 선수 스타일을 보니까 그냥 썬파 방템 위주로 썬파 워머그 위주의 빌드업 플러스 아직 저레벨 구받자 운영을 준비해 왔네요. 준비해 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구받자 위주로 가잖아요, 그죠? 뚜두님 그냥 벨트를 엄청 좋아해요. 워머그 태블망 뭐 덧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준비한 게 군단 올 구받자 빌드업을 무조건 선호해요. 지금 아까 2-1 이에 레벨업을 안 친 이유가 뭐 아트랑 뭐 레오나 뭐 군단 쪽 유닛을 좀 보려고 벨코즈가 또 있었습니다. 눈 맞추셨네요. 업도 안 치고 올라프 2성을 팔았어요. 그런 거 봤을 때 G2 선수가 첫 매치에서 성적이 좋았지만 두 생각해보니까 청소 같은 것도 했는데 자, 보통 싹 다 청소를 뭐 자기 생활감만 하면 상관없는데 자는 것만 꽤 큰데요? 그렇죠. 다 보면 아 근데 이거는 직스가 너무 간부들이 세네요. 쓰는 거를 다 청소했단 말이야. 이것도 와서 생각해보면 직스 이성이 참 시간이 없었어요 청소하느라고. 아쉽죠? 한 번만 머리를 찍어줄 수 있었다면 특히나 이제 막내 때는 뚜두 선수가 좀 힘이 빠질 시간인데 그래도 50골드를 모아줬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체력 88입니다 그치만 지금 저건 채팅창은 카운팅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났던 사람 전체적인 아이템 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텐이 좀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러면은 찬란한 아이템이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군인분들이 많이 이상인 것 같고요. 8 튜브 구독을 해주시거든요. 기반을 다 잡아놨죠. 예, 맞춤 아이템을 약간 6시도 약간 일과가 끝나고 핸드폰 받을 시간이라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6시 업로드 하는 것도 아주 좋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자 스피 좀 씹히긴 했는데 자 가직사 버텨줬습니다. 또 근데 간부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게 슈가 같은 것도 연관이 돼 있고 그냥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간부라는 거 자체가 자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진짜 분 생활하면서 그 중에 되게 안 좋았던 사람도 많이 봤는데 좋은 사람도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코인을 같이 하고 있는 그 형도 거기서 만난 거고 군대에서 밖에서 게임하나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글쎄요. 저기 그 우린 간부잖아. 아 맞아. 우린 간부잖아. 아, 간부잖아. 막 그럼 우린 간부잖아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저희는 막 뭐 어떻게 안 합니까? 하면 우린 간부. 그런 얘기 친한 이제 그런 간부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역할 때 간부 통수 치고 가는 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이 방송 맞아 맞아. 집에서는 잘하다가 방송을 또 이 방송 경기나 이 오프라인 대회에서 좀 약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게 참 부담이거든요. 야수를 붙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이애나. 오 다이애나 나와준 거 지금 너무 적절하죠. 자 일단 BF 대검 여는 지팡이가 있고 피도 가능한 게 쇼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외판 상황이 괜찮네요. 이 3라운드가 좀 승부처거든요. 3라운드에 골드 HP 아, 이 상황 연승 연패 깔고. 상황인데 되게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방템 하지만 50골드 자 G2 선수도 연승 끊겼습니다. 네 공템 설계는 안 하고 주는 대로 가고 자, 방템으로 아, 피갈리 플러스 뚜두! 골드 세이브를 하는 거죠. 어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러면 나쁘지. 나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쁘지. 왜 와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한데. 쇼진 구인수 콤보가 제일 좋아 보이죠, 확실히. 그러니까 방템 빌드업 했을 때 제일 나쁜 상황이 뭐냐면 지금 구인수랑 항막 살짝까지 안 떴다 그럼 게임 터져요. 그러니까 올 방템 찬란한 템이 뜨면 그냥 게임 터져요. 구인수를 안 좋아해요. 그냥 AD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쇼진 구인수가 각은 더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템은 여기서 이제 성량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런 취향 차이는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이템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자, 카르마가 또 있었고요. 자, 체력 관리 잘 되었고 60골드. 포트폴리오 저 그냥 비트 현물밖에 아, 없어요, 지금. 많은데요. 저 원래 그냥 아, 저기 해가지고 알트 여러 개 막 샀는데 그걸 이제 그냥 접고 그냥 비트 그 선물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
터졌어요. 아, 뭔가 그 웬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상대 선수는 스킵하우스. 그렇죠. 뭐 뚜두 선수도 가능하죠. 총검 블루. 지금 현재 종합 등수 2등입니다. 아국 선수가 너무 좋고. 도지 친구 내려만 가는데 맞나요, 장이? 아니 근데 도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진짜 그 군대 있을 때 봤을 때 진짜 엄청 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거여가지고. 아니 직스 삼성을 그때 약간 도지가 인식이 어땠냐면 제가 지금은 많이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때 인식 그냥 재미로 나온 코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클레드가 있네요. 그냥 덩달아 붙었죠 니키가. 아 근데 이거는 블루 뚜두 선수가 네 벨코드를 약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블루가 나와서 블루 벨코즈는 구인수가 조금 구리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블루가 떠가지고 그것도 돼요. 엘토모 일단 AP 싸 엘라싸 또 네. 되고 티모도 되고 웬웬 구엔도 돼요. 지금 리롤 난리 났습니다. 자 클레드 3성 뛰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비꼰다고 나온 코인 맞습니다. 하여튼 맞아 하여튼 맞아. 네, 시너지 자체가 참 맞아. 하여튼 네, 그 잼지 코인이야. 하여튼 야, 괴생이긴 재미로 한데, 그냥 괴생 아이템이 많진 않고요. 근데 그럴 때 지투 누누이 그 재미에 내가 한 10만 근데... 원이라도 넣어 놓을 걸. 그랬으면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 있지 않았을까? 그때 10만 원 내가 넣었긴 했는데 스킬을 못 썼습니다. 야수호 광 야수호. 자 기물 하나 줄이는데 그쳤고요. 아, 여기서 아하 이게 근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7렙 돌리기도 좀 그렇고 재미를 8렙을 뭐 가자니 지금 상대 복권 사듯이 10만 원이라도 넣을 걸. 야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죠. 두두 선수. 자 망토와 허리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뭐 우리 벨트를 많이 예, 좋아하는 성배? 어, 근데 지금 네. 연속해서 계속 그러게요.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애매하다. 제조합기 두 개. 애매하다. 상황 괜찮은데. 헛다리가 좀 나왔어. 라이온 충격기. 라이온 충격기. AP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대천사 나와야 돼. 지팡이 뺏기면 빡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벨코즈로 그냥 정소는 좀 딜이 부족하고 붙인 거 같죠? 여기서 이제 장갑을 가져오면은 벨코즈 풀템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죠. 근데 벨코즈 이성이 하나 있고 예. 벨코즈가 두 선수가 사용하고 그렇네요. 있네요. 태도 두 장이죠? 네. 자, 이 두 개는 야 야소를 띄우네요. 그러니까 순방 최적화로 갔죠. 그냥 전략 자체가 클레드.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이 그냥 벨트 갑옷 해가지고 썬파나 워목을 만들고 방어 아이템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주는 대로 가고 최대한 연승 많이 잡았죠? 연승으로 피관리하는 피관리하고 돈 관리. 그러니까 방템을 미리 땡겼으면 굉장히 스쿼드가 강하니까 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돈 관리를 해가지고 8렙을 안정적으로 가는 약간 그런 운영이죠. 이번에도 이 골드 관리는 참 좋아요. 네, 이러면 다음 턴에 한 8렙에 30 아직 3개 남았습니다.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엘토몬 선수가 체력 39 지원금을 확인을 아직 못한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또 야소를 또 이 공동 선택에서 가져와 주면서 이성을 갖춰 주면서 또 8렙까지 배를 불리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꽤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4코가 되게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4코보다는 5코 쪽을 노려주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빈 선수는 드레이븐입니다. 와 이게 다이애나 스킬이 안 들어갔네요. 드레이븐 쪽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운영 아니고 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템을 안 가린다고 생각. 그리고 지금 아직 전 진짜 뭔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챌린저 중에 템 상관없이 먹는 사람은 진짜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템을 안 가려야지 좋은 그거예요. 그 웬이 나오긴 했는데 아 이러면은 그 웬 먹고 갈면 되지. 그 웬 해도 돼요. 총검 먹고.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벨코즈를 확정했네요. 그 웬은 지금 기사 기반을 해야 되는데 기사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벨코즈를 확정했죠.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빙거라도 리롤 돌리다 그 웬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또 쓸 수도 있어요. 그 앤을 그냥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제조합기가 있어가지고 그 앤을 먹고 AP 내에서도 지금 양쪽 각을 할 순 있었는데 그냥 지금 총검각이 안 나오니까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요. 아 나 챌린저 아니었네? 몰랐네. AP템을 3코어는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룰루 팔아야 된다. 이거 갈 순 없어. 1원을 손해본 상황이긴 하죠.
1원이랑 룰루 3장 손해라서 룰루 팔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팔고 돌리는 게 룰루가 뜨락률이다 보니까. 빌로가 다이나 나와요. 오 그게 이건 써야 돼요. 네. 네. 이번 턴 안 쓰면 맞아 죽어. 쇼진 대체를 소라카로 잠깐 써도 되고. 줘야죠. 그렇죠. 좋죠. 아 좋습니다. 네. 40B. 좋아요. 자 럭스 레일 팔고 그냥 럭스. 일단 아이템이 럭스 쇼진 써야 될 것 같은데 레일 팔고. 아 소라카 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과하게. 아, 40B를 넣었는데. 어, 아 그냥 이런 그앤으로 가네요. 아 총검으로. 총검까지. 아 너무. 좋죠. 아 이러면 그앤 안 먹은 게 자, 너무 아쉽다가 아니고 아 이러면 총검이 되는구나. 뭐 안 달죠 비가? 와 이게 아 네, 몰랐네. 정신이 없었다 그죠? 야 좋네요. 진짜 이렇게도 되네요. 이거 레일까지 팔고 럭스 붙일만 해요. 완전히 쇼진 대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네요. 그냥 괴생의 신비 그웬 섞어서 갈 것 같네.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 뜨는 걸로 가네. 그죠? 저는 진짜 약간 벨코즈를 확정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운영이랑 전략 자체가 그냥 지금을 사는 운영이야. 사신비. 그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 이게 마스터와 차이가 아닌가. 다시 한 번에 그 벨코즈가 너무 많이 안 뜨긴 했어. 그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템을 안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P 아 위험했어 진짜. AP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이길 것 같아 가지고. 야, 내 상대 이번에 다이애나 되게 좋고. 자, 그런데 찬란한 과학이거든요. 잘 썹니다. 소라카 되게 좋아요. 마나본 있어 가지고. 오, 떴어요! 니달리 공중에서 떴어요! 아니, 그앤이 너무 세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아, 좋아. 너무 좋습니다. 뭐 아, 근데 진짜 잘했다. 그앤 안 썼잖아요? 그냥 쇼진, 소라카 같은 거 썼으면 두 번 맞았거든요. 진짜 그 여러 각을 보면서 40에서 지금 딱 그거가 한 거 떨어지더라도 급해하지 않았던 뚜두 선수 4위까지 올라옵니다. 아, 그렇죠. 이거 딜러가 안 나와서 좀... 네. 저 딜러가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앤으로 써가지고 그앤이 하나가 나와주면서 좀 안정적인 스쿼드로 이제 변환이 됐죠. 근데 그앤 진짜 좋은데 주요 기물들도 이성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앤만 잘 나와준다면 아 이번 매치도 상위권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일단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음전자만 또 이제 20골드를 갖고 있는데 카르마 페어 동시 등장. 자 다른 쪽도. 근데 거학교에는 제누 잡을 것 같아, 그죠? 야 카르마가 붙었네요. 아 근데 용발 누누 하면 그냥 까감 용발에 원래 보통 거학 대신에 보건 쓰잖아요. 까감 용발에. 자 기원자 넣어주면 제누면 그냥 그외 먹을 것 같은데 나무지게. 두두님 채팅은 카운팅입니다. 좀 더 볼만한 것 같아요. 상대방 만났던 사람을 카르마에게 팀을 넘겨준다 해서 뭐 엄청 안전하게 하고 잘해 확실히. 그렇죠. 상대 카르마한테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저 팀은 상신비. 쓰다가 그앤이 안 뜬다고 싶으면. 아 이게 지금 피들스틱 이성이긴 한데 지금 좀 콩나물. 근데 괴생 카르마가 괴생 펠고치보다 안 좋거든요. 개코즈보다. 버티고는 있어요. 어 상대 카르마 삭제. 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얘기하는 게 벨코즈는 이제 그냥 아예 안 사겠네요. 중요하죠. 지금 10대 카르마를 해야 되는 템인데 야 럭스가 아 룰루가 다시 한번 붙어줍니다. 오 좋습니다. 이 템은 괴생 카르마 했을 때 벨코즈보다 더 세긴 한데 근데 뭔가 완성된 괴벨보다 덱파워는 약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좀 째진다 그죠? 어 벨코즈는 안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벨삼이 맞죠. 너무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감시 중 맞아 벨코즈는 보통 혼자 가니까 아 야쏘 삼성 자, 너무 잘 풀렸다 캐리... 어 근데 그웬 이성이 있네요. 드레이븐 캐리인데 아까 그 누코 마루 선수가 네. 네, 아까 7레벨 그웬이 좀 빨리 나온 거를 근데 대회를 보면서 자, 제가 좀 뭔가 오랜만에 이제 롤체 풀 공기를 하니까 거학이라서 좀 느는 것 같아. 좀 나 자체도 좀 일성인데도 지금 이런 선수들의 판단을 또 보고 배우는 괴생명체가 달려들었고 거학이라서 그냥 한번 치면 야스 많이 딸 것 같은데. 와 갈리오 잘 녹아. 근데 이거 오히려 좋은 게 재난 지원금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안정.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와, 이래서 좋습니다. 사실 연승이 제일 좋았죠. 우측으로 이 자리 변경을 했었는데 그 외내 위치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니 뭐가 딜이 나온 거지? 좋습니다. 어떻게 이긴 거지? 삼성 왜 찍죠? 그 외내 있었으면 되는데. 예. 그리고 아니 진투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지? 아니 딜이 나오는 캐릭이 있었나? 혹시 이성이 둘이 아니겠죠? 지금 되게 아, 좀 무섭습니다. 아 럭스 궁평. 그러니까 궁평이 럭스가 그 거기서 엄청 세요. 어? 아이템을 진짜 양껏 밀어줬던 아 아이번 등장. 에이번. 룰루 빼면 CC가 빠지긴 하는데 이번만은 이기가 쉽지 않겠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 로빈송 선수를 지금 적용을 한 건데 네. 예, 드레이브는 마지막에 옮겼죠. 어 확실히 배치가 아, 둘 다 서로 저격을 하네요. 자 싹둑싹둑. 자, 이게 스택 많이 쌓이면 원빵이거든요. 있거든요. 이거 아 과학 드레이브. 네 구인수 스택 많이 쌓으면 진짜 말이 안 되죠 드레이븐 딜이. 좋았었죠. 그리고 이번 대회 대결에서 나오고 있는 드레이븐의 그 던진 배치. 그렇죠. 저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저거만 맞으면 그냥 이 그렇죠. 누군가 버텨주면서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뭐 자 무슨 스택이라고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뭐. 후하죠? 얼어붙은 지금. 근데 그웬이 아, 지금 100개 그웬 있는 이유가 저만큼 진짜 좋아요. 지금 5-4까지 아, 한 번 지고 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우중이 형님도 어제 다이애나를 단독으로 쓰고 뚜두님도 다이애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지금 괜찮은 기물이다. 옛날에 피즈를 단일로 쓰는 베베님이 어려워지게 그 뭐지? 1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베베님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그엔 주문력 부족해가지고 그걸 보고 저도 진짜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다이애나를 이렇게 좀 섞어주네요. 잘하시는 분들이 남는 자리가 있으면 다이애나를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돌리는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구렙은 못 가니까 볼리베어라도 한 마리 초대한 그분은 대회 끝나고 하기로 했어가지고 근데 아직 시간을 안 정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날 이거는 이온 충격이 들어가고 보건을 줄 거예요. 보건보다는 이온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배수에. 그분이랑 아직 시간을 안 맞춰가지고. 아 중앙에서. 저는 복골 룬정령이 제일 좋던데. 피어봤거든요. 와. 아이고. 쌍시안이네. 아주 아쉽네요. 아니 고연포 루시안 보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쌍시안이네요. 24. 룰루 계속해서 막 스왑해 가면서 거의 뭐 이 잘 뽑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TT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티모 살 만하거든요. 사기 T. 티모가 상성이 더 좋아. 티모가 너무 지금 보면 싹 다 원거리 그거잖아요. 네. 벨코즈 빼고 티모가 상성이 더 좋은데 그 웬으로 가겠다 이번 판에는. 정했죠. HP가 없으니까 티모는 리스크가 있어 대신에 그죠. 헤이머 딩걸까지. 는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렌이 붙으면 아마 괴수를 내리면서 깔끔하게 이제 템 이전해주겠죠. 근데 티모 결국에 안, 이성 안 붙으면 벨코즈한테도 지고 다져가지고 안전하게 가네요. 지금 좀 안정적인 덱을 많이 안 바꿔도 돼. 티모가 뜨면 내릴 걸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칸을 빼야 돼서 다이애나 또 빼던가 그랜도 빼야 돼가지고 아이고. 자 그래도 확실히 스타일이랑 그게 보이죠. 쉴드 넣어주면서 잘 버티고. 카르마. 아 이게 찬란한 성배라 지금 피해. 싸 에라 싸. 피가 아까비. 타고 있죠. 네. 좋았다. 그냥 자, 전략 운영 넣어줬습니다. 이런 거 모두 너무 안정적이야. 아, 이러면, 아, 이 뚜두 선수 아, 운영이 뚜두 선수 뭐 거의 그냥 침대급이요. 하고 있을 거예요. 푹신푹신아. 아, 5등에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또 나름 괜찮은 게 설명을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운영한다. 그렇죠. 다 준비해 왔다. 15점까지는 올라갔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계속해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계속 나오고는 있네요. 네, 니코였으면 1등이지 진짜 제조합기가. 그죠? 풀어나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었었는데 이번 정도. 이 정도면 뭐. 아, 너무 잘했죠? 자, 10골드를 맞춰주고. 아 근데 그 웬이 2-5면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냥 지금 되게 괜찮아요. 5등에도 찾아보나요? 4등 이상 하면 저 좋은데 여기서 혹시 몰라요. 그 웬이 두 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자 기사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틸 사야죠. 노틸 사고 돌려야죠.
10초 남았습니다. 기대는 예측했는데. 아,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올 수는 있고. 나올 수는 있죠. 무조건 예. 나온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나온다고는 얘기 안 했고. 싸 엘라 싸 모렐로가 아니라 가렌이 역시 모르려고 좋은데 이럴 거면은 모렐 가렌을 하고 태블망을 돌려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작기 두 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템이 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 고학과의 뭐야 데미지. 가렌이 마법 저항력을 다 낮춰줘가지고 그 애는 그냥 도륙을 내버렸죠. 아니 이러면 순방했지. 여기 트럭 치면. 네. 아 좋습니다. 와 아니요. 와 뭐야? 아니 이게 있어. 와 너무 좋습니다. 러시안. 자 이렇게 되면 체력 15. 순방 확정. 아 너무 좋습니다. 루시안이 실수를 했죠. 아, 지원금을 이제 받은 무슨 실수를 했냐.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루시안 삼성이 떠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연포 루시안을 필드에서 안 내리고 찍었어. 그래가지고 고연포가 들어갔어요. 저거 저러다가 정손이 빠졌다. 찬란한 정손이. 그러면 그것도 1등 놓칠 수 있거든. 일단 노템이긴 한데. 자 이러면 뭐 이게 낫겠죠. 어 이게 맞지 이러면. 자 계속 배치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가렌이랑 계속 드레이븐 따라가네요. 아 루삼이 또. 근데 이거 루시안 빼고 나머지가 물몸이라서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은바페. 괜히 다닐 딜이 좋아가지고 다이나가 두 개 해주고. 괜히 닉네임이 은바페가 아니었어. 아니 근데 거학이라서 일 내나? 일 내나? 일 내나? 세나가? 아 세나가 아니고 저기. 예. 이름 못 내고. 아니 5등 할 걸 4등 했어요. 배치 한번 이게 잘해가지고. 확실히 배치를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저 야쏘 삼성한테 솔직히 질 줄 알았거든요. 그거를 그냥 가렌 마적각 플러스 누구지? 그 앤으로 그냥 거학 판단도 너무 좋았어. 뭐야? 아니야 이거는 찍스 이성이 붙어가지고 구바짜 군단을 안 사고 빠르게 이제 악동 빌드업을 하겠다 이거죠. 4악동 지금 노리고 있고 기사를 근데 아마 쓸 거예요. 4악동을 근데 선호를 많이 안 해서 어제와 그제는 훈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배치 옮기는 단축키는 8차선 쇼츠 뭐, 보면 나와 있어요. 아,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99% 분들이 모르는 그거 뭐, 해가지고 쇼츠도 알려 있고 뭐,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에서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반복 질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이제 쇼츠로 잠깐 올려드리고 와 우디르 와. 예, 잘 팔았네요. 거의 확정. 10원을 또 보네요. 이번 판에도 좋다. 순방하겠다. 자, 저쪽에 부인수가 대기하고. 그러니까 용적으로 안 쓰더라도 자이란 못 팔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너지도 괜찮고 세트가 뜨면 약간 게임 터지는 느낌이니까. 자, 이렇게 레벨업. 진짜 안전하게 가죠. 진짜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 플레이죠. 1코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트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이기면 베스트인데 이기지 못할 것 같죠. 성공적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네. 네, 진행계도 좋거든요, 사실. 아주 약하게 졌습니다. 팔이 없지 자이라 떴네요. 삼라초바 갈려지고 오영석 갑니다. 맞긴 해. 연운 집겠죠. 곡궁 연운. 거결 루나. 네. 네. 저 뽀삐 여섯 마리 있는 선수도 네. 있고요. 그럼 잭무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잭무새. 네. 아니 공식 방송에서도 그냥 잭무새로 그냥 만들어버리네. 잭무새긴 해. 어 연운 20원도 볼 것 같은데 이거? 20원 볼 것 같은데 이거? 노트 팔고 정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루시안하고 같이 가 아니라 업을 네. 쳐서 좀 안정적으로 가네요. 자 랩업해서 클레드 하나를 넣어줘. 저는 근데 20원 봤을 것 같아요. 올라프도 사줄만 하죠? 파렵지에 고집과 신념. 그리고 페어가 좀 많이 생기긴 합니다. 엠도님 왜 계속 거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결 무세라서요. 아 잭스 무세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계속해주고 있는 뚜두 우디를 팔겠죠. 야 이번에는 아트록스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게 된다면. 왜냐면 빌드업이 결이 좀 다른 게 AP 빌드업 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거 이기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카직스 자체가 아이템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고립 뚜두가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종합 3등이에요. 자 이러면 또 10골드 이자를 받습니다. 2호 4등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근데 자기가 4등은 만들어낸 4등이라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 지면은
이제 퐁당퐁당의 위험이 좀 있는.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돈이 너무 많아. 이템 시작이라서. 상황 되게 좋아요. 우슐류중 선수가 힘들었을 때가 퐁당퐁당을 많이 했을 때였거든요. 원래 이 게임 퐁당퐁당 하면 힘들어. 이거는 진짜 그죠?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데 이자 보는 것보다 기물 잡는 거를 많이 센 편은 아니에요, 사실. 선호하네요. 아이템도 없고. 3기사. 레오나 뜨면 4기사. 업 안 칠 것 같기도 하고. 레벨업은 해 주진 않고. 아, 이거는 졌죠? 야, 다 이 뭐 그냥 파는 거면 20원 보겠다는 뜻인데. 라칼까지 저기 아, 클레드까지 팔고 있습니다. 쓰레시까지 정리해 주면서 오늘은 클레드 덱이 왜 안 보이냐? 인자를 좀 챙기려고 하고 있네요. 그 클레드 덱으로 아, 결승을 가서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투두 선수가 좀 의도한 대로 아이템 구성이 안 됐을 때 아, 그리고 저번에 아시안 컵 했었잖아요. 두 가지가 돈과 체력이었고. 그때 게임을 대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옛날처럼 약간 하는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 연습도 하고 맞아 생각해 보니까. 승리 패배를 하긴 했지만 2순위로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그때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5시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언제 좀 열심히 했을까 생각했는데 블루직스 하고 싶죠? 불직? 아 일단 뺏겨왔고 이러면 BF 근데 연은 3원짜리라서 뺏길 확률이 높고 음전자? 2개 성배 가고 1 피바 예,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데 가고 루나 아니면 가고 1 쓸 것 같긴 한데 다 좋죠. 루나네 뭐. 그 그때 우승하고 멀리지. 의자에서 바로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제가 그거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30을 볼 것 같은데. 그죠? 야, 30 골드. 이러면 2-2에 이긴 게 조금 진짜 놀라 가지고 일어났어요. 의자에서. 이번에도 AP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초반부터. 이거는 이자를 먹어 줄 것 같네요. 자, 정손이 둘 이상 있었고요. 그렇죠. 아, 빌드업을 봐봐. 그냥 정하고 왔어. 그냥 2라운드 방템이야. 방템을 좀 중요시 여기는 뚜두 선수입니다. 2-3라운드 그렇죠. 그냥 방템 위주로 가. 그죠? 이제 실드가 있기 때문에 딜템 각을 안 만들고 여러 각을 보다가 템은 뜨는 걸로 가고 기물이랑 아주 중요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점수를 좀 꽤나 가져갔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 1등각이 좀 나오는 판이죠. 왜냐면 골드가 워낙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이제 퐁당을 피도 많아. 이렇게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돈을 되게 잘 모아주고 있죠. 자, 체력 80 오라 5판까지 합니다. 30골드에 2연패입니다. 저 선수는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9골드 근데 저기 현장 가면 그거 있어요. 이거는 쓰레시 아니면 노티를 파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자를 너무 먹고 싶죠. 39원? 네. 못 참죠. 네. 이, 그리고 뭐 만나서 이길 사람 원래는 노티리 더 좋은데 뽀삐랑 같이 쓸 거면 저는 쓰레시가 더 좋거든요. 뽀삐 쓰레시 듀오가 좋아요. 그래 가지고 노티리 파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차이가 있네요. 다 눌러보니까. 오 할만해요. 네. 아 이거는 이겼죠. 여기는 네. 아이템도 안 쓰고 있어서. 뚜두 선수랑 어떤 뭐 인연이 있나요? 아쉽지만 다시 퐁당이긴 합니다. 그쵸. 그냥 뭐 아는 사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차곡차곡 그냥 뭐 서로 그냥 응원하는 사이죠. 뭐 어떤 인연. 아 괜찮습니다. 그냥 뭐 깊은 건 아니고 사실 뭐. 때릴 때 좀 크게 때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상대 기사와 악동 기반이긴 했는데 크게 없다. 잘 버티고 있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러면 데미지 좀 최대한 많이 넣어줄 수도 있겠어요. 예 코로나 아니었으면 오프라인으로 중국에서 진행이 됐을 텐데. 잡혔고. 다음 시즌은 중국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4의 데미지를 넣어. 그리고 게임이 재밌게 나와. 그리고 파렵지 폼이 떡상해. 이것도 뭐 아 뭐 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선순환. 그 돈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이제 뭐 3원 정도는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아니가 아니고 일단 중국에서 하겠죠. 왜냐면 라이엇이 중국 회사야. 지금 한국에서는 할 확률이 아 한국에서 할 확률이 있긴 하다. 파우스 선수의 킹이었는데 한국이 두 번 연속 우승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2-7입니다. 진짜 막 제가 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우승하면 뭔가 한국에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곡궁과 연운 진짜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딱 중국에서 하지 않을까요? 라이엇이 이제 그거니까. 정손 클레드가 붙었고.
용족패 미쳤다. 용패 다 집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애쉬를 집어넣다가 한 턴 템 안 받고 있다가 다음 턴 애쉬 붙으면 애쉬한테 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막동의 삼기사.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참으시고. 그렇죠. 한 번은 참아야죠. 네. 이번 판에 핑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맞긴 하죠. 진출인가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근데 그 핑 문제는 다 있어요. 그냥 핑 때문에 뭘 못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순방을 하게 되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게 그냥 어차 뭔가 이제 탓이란 거 있잖아요. 그게 롤체를 하면서 롤체를 이제 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탓을 하면 안 좋을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운 탓이랑 좀 그냥 뭔가 그런 상황? 그 주어진 상황? 퐁당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운은 돌고 돌아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판이 있더라도 말도 안 되게 또 좋은 판이 있으니까 하나만든 거치고는 체력 보존도 굉장히 잘 되고 거의 뭐 저 일단 우디르 이성 해당한 것만큼의 그런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SC 잘 잡았죠. 잘 계속 이제 1코 페어 위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성도 되게 잘 붙어주고 있죠. 진짜 한 번만 찍 해버리고 싶다. 돈도 많으니까 한두 번? 왜냐면 시너지가 좀 애매해. 정선도 아직 안 만들어 주고 뽀삐 페어 뽀삐 일성에 각오일이 들어가 있다? 이것 좀 아니거든. 각오일 벗겨주고 싶은데? 할레드한테? 확실한 승리는 보장 못하지만 진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뽀삐가 그냥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성적이 3위권이고 4등이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상황 좋습니다. 애쉬이성 용조까지 보고 있고 쓰레쉬가 애쉬이성을 끌어줍니다. 아이 누코마루 선수가 좀 아프긴 아프네요. 매섭네. 우디르라도 용조 누누랑 애쉬가 예 연승까지 땡겨버리네. 너무 아픕니다. 아 예 너무 강력하죠 누코마루 선수. 자 체력 12. 가고이를 벗깁니다. 벗기고 싶어요. 누누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찍 붙었습니다. 그렇죠. 크림 라운드에서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기 악동을 굳이 만들어준 것 같지 않고 아마 상징해서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력 64. 오 갈리온데 참나요? 오 이거 예 네, 우영족을 지금 3스테이지 중반인데. 그쵸. 이거를 참네요. 야 네. 3용족 이거 못 참다가 만약에 애쉬 자이라 안 뜬다? 아 자이라 안 뜬다? 그럼 그냥 나갑니다. 호안미의 선수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선수도 진짜. 정말 상황이 지금 카제스 뭐야? 잘 풀린 것 같죠? 근데 골드량이 많아서 괜찮긴 한데 정리해줬고 녹턴까지만 잡아줄 수 있나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운영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악동으로 나온 클레드가 세트까지 여기서 이제 피가 그라가스 좋아요. 너무 좋아요. 50대 안 가네. 이러면 너무 좋다. 골드에 비해서 피가 많아서. 지금 뚜뚜 선수 종합 3등에 지금 드레이븐 곡궁도 있고. 이거 맞네. 루시안 대검도 있고. 거결 정손도 되죠?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으로. 드레이븐 있어. 일단 드레이븐. 지금 너무 좋은데 상황이? 생각을 많이 하고 어차피 이기지는 못할 거고. 이러면은 고연포를 만들어 줄 것 같네요. 네, 고연포 드레이븐. 고드 좋나요? 고드? 그렇죠. 이제 라위가 필요 없거든요. 드레이븐이 고연포 드레이븐 괜찮나요? 그 위력 자체는 이번 대회에도 좀 보였던 거 같아요. 셌던 거 못 봤거든요. 고연포 드레이븐이. 그리고 또 찰랑이 이제 사거리를 늘려주니까 군단도 나왔죠?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네. 진짜 만드냐고. 고드는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템을 좀 보겠죠. 막 딜템을 하나도 안 만들잖아. 이게 전략이야. 아 구석 배치. 화가 단단히 났죠. 그리고 가고일 뽀삐가 안 붙어서 지금 가고일 갈아 벗겨야죠. 이성 우디르에게 일단 넣어주면 그렇죠. 저랩 구간이 길었는데 뽀삐 같은 거 이겨도 괜찮거든요. 자 군단 시너지까지 확보. 여기도 지금 갈리오가 있네요. 아 도일님이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네 핵심으로 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합니다. 네. 상대 아이템만 네. 비교를 하더라도 완성템이 지금 한 개도 도일리 목소리가 진짜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저 안녕하세요. 도일리입니다. 이렇게 했나? 잡았죠?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갈리오가 좀 뚫리진 않고 있는데 갈리오만 딱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리오만 안 되네요. 4연패. 맞아. 구루루 형님은 약간 스타일이
고염포 고염포 보이시나? 고염포 고염포 보이시나요? 두 개인데 고강포까지 먹으면은 또 그 구루루 형님 인트로는 그 성우분인가? 너무 그 애매한데 이거는 해주시는 분이 해줘가지고 그거는 따라하기는 빡세고 여자 목소리니까 네. 네. 구루루 형님 스타일이 자 여기서 설마 고염포 고염포 봐야겠죠? 약간 하면서 자 이거는 분단 빌드업이니까 4기사 드레이브 해볼게요. 아, 약간 이런 식이던데? 약간 이거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좀 많이 못 따라하는데. 약간 구루루 형님 성대모사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자포 드레이븐을 할 때 그러면 뭐 광자포를 제외한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좀 괜찮나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구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 중이라서 부끄러워가지고 네, 좀 안 나오는 게 있긴 한데.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 장갑은 덧발로 소모를 시켜줍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염포 드림. 맞아 맞아 말투. 저런 스타일이야. 약간 그러니까 자 연패로 재난 지원까지 받고 이제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원금을 받습니다. 40골드로. 오 기분 좋게 우연. 자 레일 집어주고요. 케일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군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이거는 고민될 만하긴 하죠.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템 주는지. 정손도 있고. 이거는. 아 근데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요. 아 그냥. 구강자를 만드네요. 예. 이런 구강포를 돌린다는 지금 생각 같죠? 돌리면 레전드인데. 아, 그냥 써주네요. 네. 고염포 보고 싶다. 이러면 정손까지는 넣어줄만 하고. 오 근데 야수 이거는 안정적으로 군단보다도 방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구바짜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템을 갈아주겠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구원 받아 주겠죠? 구원 반자를 가져. 아 뭐야? 케일이죠? 설마 와 주나요 이거 케일이서? 자 육구바짜는 완성이에요. 네. 어 이거 진짜 뭔가 나올 것 같.. 사고 한번 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손 고염포를 갈아버릴지도? 아 지금 돌릴라 하죠 지금? 곡궁 하나 돌려야 돼요 어차피. 다음 아이템 아니요 루난을 갈아버리는 선택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풀어가고 있어요 뚜두. 아 근데 이거 오늘 운이 너무 좋으면 안 되는데 내일 좋아야 돼. 사실 오늘은 간당간당 올라가는 게 보는 맛도 있기도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제일 괜찮거든요. 흔히 말하면 그 말뚝딜이죠. 내일 운이 좋아야 돼. 50골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케일이 더군다나 패어고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직 제 조합기가 있거든요. 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아 쓰죠. 어 좋다. 거하 학거 박을 것 같거든요. 거학에 뭐 애매하네요. 네. 자 쓰레쉬. 근데 거학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거학에 덧발각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 예. 베스트죠. 사실 고강포라서 거학에 덧발이나 아니면 이제 용발톱 같은 거 쓸 것 같아요. 그래도 공속이 어느 정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학 효율도 엄청 좋죠. 아 구인수 극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네. 뚜두 선수지만. 구인수를 근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구인수를 일단 좀 참습니다. 살란템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학을 쓰는 게 지금 HP도 없고 하긴 해요. 확실히. 자 이쪽에 고강포가 공속 주는 거거든요. 상징이 있습니다. G2. 자 데이지가 스킬 넣어주고요. 자 근데 유권자의 힘으로 버티나요? 한테 허락 맞고. 아 이혼 충격기. 성대모사를 하는 거는 일단 그거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아 그 유튜브들 아, 유튜버 해요. 보면 그 네. 특유의 말투가 있어. 벨트 들고 있는 케일이 나와서 저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 근데 그 느낌이 전혀 다르신 분이 있거든요. 또 전스트님 거 하면 저는 이제 맞죠 약간 이런데 맞습니다 약간 아, 약간 그런 식 그 있잖아요. 아 이건 왜 만들어주죠 그 톤 그렇죠. 약간 이거는 이기겠죠 하고 그러고 체력입니다. 집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거는 못 따라하겠다 전스트님 거는 쓰레기 게임 이깁니다 집니다 맞아 뭐든 일단 이번 라운드만 좀 승리하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표면님은 이 목소리 톤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골드 자체도 많고 포텐도 상당히 높은 지금 덱 구성이라서 한 저기. 번만 어떻게 잘 버틴다면은 코난 형님 올라갈 수 있죠. 콸콸콸 일성입니다. 상대는 지금 이렐리아밖에 이렐리아 노틀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 해볼 덱은 약간 이런 식 아, 인트로. 잘 던졌어요 신드라가. 벨코지가 긁기 좋은가?
그렇죠. 이제 5초만 더 버티면은 이제 다 잡을만 하거든요. 한번 승천했고요.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 이거는 곡궁이지. 이런 스타일. 에이지에게 맞았어. 뭐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케일인데. 69 케일인데. 69 1인데. 근데 케일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는 위기. 자. 아, 필요 없어. 아, 노란 거 노란 거. 와. 있으면 터졌는데. 아, 근데 이거 벨트를 먹겠죠? 이거는 더 빠를 아, 그 벤시. 안녕하세요. 고라. 뭐지? 뭐, 아 이거 아 잠깐. 이거 고라 빠동리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충분히 순방 가능합니다. 약간 막 이렇게 항상 파이팅 있게 시작해요. 높아요, 맞아,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약간 예전에 롤은 안 했는데 괴물지의 그렇죠, 명상을 많이 봤어가지고 이게 이 판에 집중을 해보자, 파이팅 있게 해보자 해가지고 맨날 약간 혼자 이제 방송도 안 하고 게임할 때 흐에 하면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처럼. 이제 방구석에 있으면 이제 좀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케일 30골드에서 쓸만해 이거는. 노란 걸로 케일 배꼬지 페어 케일 케일 잭스. 아 씨, 아 케일인 줄 알았잖아. 아 살짝 설렌다. 아니 왜 이렇게 부부가 아 어 관료를 파는 거면 케일. 아 잭스가 일단 없네요. 잭스의 형 좋아요. 69를 좋아하네요. 체력 14 벨코즈를 아 벨코즈 어 롤체어트 상대모사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재밌네. 네, 가고일 갈리오 이성이 앞쪽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옆으로 맞았고요. 아 쓰레시에게 끌렸습니다. 오히려 근데 끌려서 좋아요. 끌리면 이제 루시안 궁은 안 맞기 때문에. 예전에 밥빵님 아, 것도 많이 봤는데 그 유튜버보다 약간 이제 라이브 가끔 하시거든요. 아 이거 위기인데 바삭한 빵님이라고 했는데 있는데 그분 말 그분 거 보고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분 말투도 그 정해진 게 있는데 약간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 같아. 유동적인 말투라 그래야 되나? 뭐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뭐 뭐뭐 가타를 많이 써요. 좀 많이 나오네요. 아 역시 케일은 안 가야 케일이 뜨나요? 물론 칠렙 케일에 케일 페어가 돼서 그냥 준이 형은 목소리에 그 뭐지? 아하. 바이브가 있다? 약간 뭔가 그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보다 뭐 음정이 있는 것 같아 목소리에. 아트 아 아 불안합니다. 이 턴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지금 뜨두 선수고 아 석궁은 안 맞았어요. 이제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가 일단 개소리 하고 있죠. 안 빠졌어요. 럭스한테 덥 티모. 어 일단 자. 안 빠졌죠. 아 근데 케일이 7회 패였는데 왜 8회 하나가 안 뜨냐. 승천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맞긴 했죠. 등수는 종합 3등입니다. 자 이길만. 아 근데 이게 뜨면은 순방이 진짜 될 것 같단 말이야. 691이라서. 아 티모 정이. 아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G2 선수도 이번 라운드에 패배를 하면서. 뚜두님 약간 말투는 아 약간 이런 거 많이 그 취임새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뚜두님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 이기거나 질 때 아 확보에 나온 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가고일 너무 갈아주고 싶겠다 그죠? 8등은 좀 면하는 게 구받자를 잭스 주면 쓰거든요. 아이유 노래 항상 틀고 니코가 나오는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제발 약간 뭐가 좀 간절한 그런 취임새 많이 넣어요. 4-7입니다 벨트 서풍 자 노란 걸로 오 노란 거 아 어 이거 진짜로 뜨면 1등이야. 네. 시너지가 지금 레르 오, 좋아 오, 좋아 사철 지금 사철감 사철감이 1등이야. 이거 진짜 뜨면 1등이야 진짜로. 네. AD도 꽤 많았습니다. 아니 뜨면 1등이야 사철감이라서 지금 상위권 싹 다 AD라서 절대 안 져요 사철감이면. 제발 애매모호하네요. 철래씨? 철씨? 풍컨까지 해줄 수 있고요. HP니까. 사철가. AD를 만나주면서. 아. 자 루시안 띄울 수 있나요? 있죠. 종합 3등이에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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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앞에, 이번 턴을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턴에 니코가 뜰 수도 있고 그냥 케일 뜰 확률 있으니까. 시너지까지 받고 있고. 근데 사철이라서 절대 안 지죠. AD 대간테는 케일 1성이라도 절대 안 져요. 남은 건 벨코즈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벨코즈가 케일을 너무 잘 잡아 1성 케일일 때. 궁을 쓴 건가요? 사철갑이라 안 달 거. 자 그런데 아 좀 늦었어요 8초가. 어? 자 버텨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썬파가 너무 세다 그죠? 안 죽는다면서요? 근데 안 죽... 봐봐 해설도 지금 공식 해설진들도 이거 사철갑이라 AD한테 절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아
왜 진 거야? 이거 사철갑 안 들어간 건가? 아쉽긴 하네요. 아펠리오스가 어떻게 뚫은 거지 사철갑을? 뭐 케일 정도 준비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암라인 어떻게 뚫은 거지? 아니 아 이거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아 칠레페일인데 칠레페어인데 8레벨 안 뜬 게 말이 되냐고. 이거 한 45 돌렸는데. 약간 그 오린성 그런 리롤까지. 아 찬선파 어쩐지. 찾았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 찬선파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케일이 그러니까 유혹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철갑이라 가지고 잘 안 질 줄 알았는데 그 찬선파에 녹았다고 하네. 찬선파가 그리고 이거 중간에 있으면 아마 사거리가 아 보이시는 거야. 내가 클릭한 게 직감했을 거예요. 네. 찬선파가 네 칸이에요. 중간에 있으면 완전 끝자락 빼고 여기까지 다 퍼져. 탱커 다 죽는다고 보면 찬선파가 100%인가 120% 데미지 알고 있거든요. 일당에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케일 페어가 7에 떴는데 이게 어떻게 안 풀리냐. 그렇죠. 초화배라도 있어야 됐었는데. 이다시일에 방금 레벨업을 안 한 게 지금 페어가 너무 많아. 일코스 페어가 정손이 이거를 지팡이를 가져오면은 지오다노는 안 좋아합니다. 만들고 즉스 그래서 업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높아지죠? 지금 중요한 경기라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막동이 네. 좀 있었던 정손을 하면 당장 세고 나이스 포피 있었어요. 와 근데 기운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러면은 이제 5렙, 6렙 이렇게 포텐이 좀 잘 나오게 되거든요. 어 세주안이도 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사 기반이냐 기병대 기반이냐 초이스거든요. 기사 기병 이거 되게 좋네요.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그 다음 이기고 제가 좋아하는 판단은 아닌 게 이게 왜 지금 업을 쳤냐. 2-2에 그 페어를 보고 업을 치는 전략인데 근데 저는 지면 그냥 한 턴 더 4원 안 쓰고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10원 이자를 볼 수 있어가지고 5연패 각도 열리고 저 2-2 레벨업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트럭을 몰 수 있겠다는 상황이 아니면 하나만 딱 만들어서 승리를 거두는데 아 근데 초반에 연패하기 정인재 정도면 솔리드.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포트를 하나 샀는데 다음 턴에 한 턴에 붙어주면 솔리드 옴무 샀습니다. 자연성 이상 가능하죠. 자 페어 많습니다. 네, 직스 클레드 레오나 대개 클레드가 제일 갑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트는 별로 쓸모 없을 것 같고 네 개 중 하나 붙어주면 오 직스 붙었어요. 오, 하필 직스긴 한데 뽀삐 두 개 한 번에 사줘요. 좋죠. 그 창고 있으면 좋다 지금 상황이. 이러면은 조금 시너지가 애매해. 선파를 갈아 아 이게 클레드 그 클레드랑 세주가 페어가 떠가지고. 덱 방향성을 정해야 돼. 지금 탱커를 기사로 쓸지 기병으로 쓸지 정하고 가야 돼. 근데 클레드를 엄청 좋아해. 내 생각에는 진짜 기병 연승 이어갈 수 있거든요. 체력 현재 98 아직 뭐 약한 상대전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기도 합니다. 아, 장인은 내일 만났어요. 결승에 바로 진출했습니다. 아, 네. 똑같은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다르게 답을 해야 돼. 잘하네요. 네.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거 하나 줄여줄 수 있나요? 아 하나 줄였어요. 야 이자를 이자 봅니다. 클레드를 계속 쓰려고 하네요. 자 일단 2순위로 공동선택 가져갈 수 있고요. 그냥 4악동을 쓰려고 하나 이러면 기자보다도 파우스 선수가 지금 악동 쪽으로 지금 그냥 가려고 합니다. 기물 정리도 빨리 했었고요. 자 BF 대검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쇼진도 가능하고요. 10골드 이자 추석 지나고 났습니다. 어 좋아. 아 이러면 좋아. 이러면 너무 좋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맞지. 이러면 세즈 이거 붙으면 이것도 쓸 수 있죠. 싸우거든. 뚜두님 이전 게임 순위 종합 5등이고 전판에 8등 했어가지고 종합 4등이었는데 3등이었는데 8등이라서 종합 5등으로 밀렸고 현재 점수 이번 판이 되게 중요해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잘해야 돼. 뭐 굳이 1등을 해야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진짜 10만 가능성이 많이 가고 싶어요.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인피 복원 10만. 근데 좀 게임 재밌 저는 제가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게임이 재밌게 나와야 돼. 왜냐면 롤토체스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제 오른폭이 그거니까. 8군단 고연포야스 엄청 좋아요. 안 나오니까 그렇지. 전 군단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 요즘에. 아니 군단 드레이브는 군단 케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 나 그리고 5레벨에서 체력 84 아 로빈 선수 연승 쪼에피롱 형 잘한다고 생각해. 뭔가 좀 뭐지 그거 했을 때 집중하고 뭔가
광대가 되기 전에. 맞아 맞아. 쪼에피롱 형 잘하는 것 같아. 좀 많이 등장합니다. 아, 이 시간대에 제 생각에는 컴퓨터보다도 그거다. 애매하긴 하네요. 유튜브랑 그 트위치 지금 이 시간대 계속 막판에 계속 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렉 걸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거 같아요. 전팡 하여튼 뭐 그 뭐지? 와이파이가 좀 안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하고 인터넷 제일 좋은 걸로 바꿨거든요. 네. 컴퓨터 렉도 없고 컴퓨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이 순방을 많이 한 그 선수. 그리고 여기로 웬만하면 선수. 예, 정리가 되죠? 이번 시즌 그러니까 약팔이 또 잘 안되죠. 그런거 유튜브 조회수랑 그런거 다 보거든요. 근데 갈게 없어. 개생 태블방. 네, 그니까 팔겠죠. 정리가 되겠고. 좋아요, 상황 되게 좋아요. 자, 20골드 이전은 받지만 연패 골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순발 확률이 매우 높다. 20골에 2-7입니다 됐다 됐다. 아까 분명히 엘리베이터에서 네. 아 오랩 잭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 지금 어, 좀 두근두근 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 네. 올라갈 것 같은데 잭스 나왔으니까. 잭스 템도 있고. 채팅 치는 이유는 카운팅. 아, 오랩 잭스 이제 상대방 만났던 사람 카운팅해서 배치를 하려고. 저렇게 아, 하시는 랭커들이 많죠. 벨트 덧발. 리신. 어 리신 좋아. 리신 표 좋아. 리신 붙으면 진짜 쌉트럭인데. 우디를 좋아. 우디를 팔면 안 돼. 후병은 완성입니다. 삼척. 아 근데 감시자까지도 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용족. 진짜 여태까지 찬란한 아이템. 아 끝났다. 순방했다. 됐다. 순방했습니다. 올라갔네요. 이번에는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후병은 됐고요. 찬란한. 일단 선파 갈아주는 게 맞고.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리신이 붙어줬습니다. 그렇죠. 야, 아 정손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임피 정손? 정손 쪽에 조금 가깝게 할 것 같아요. 아 좀 아쉽지만 혹시나 틀 상황도 있고 뭐 당장에 쓸 아이템 피읍이 없으면 좀 문제거든. 잭스 라위 필요하죠. 나와주면 되거든요. 예 삼철갑 사철갑 받으면 라위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반각이 없어서 충분히 가져갈 만한 아이템들입니다. 그쵸. 자 상대는 클레드 라위 넣어줬고요. 저는 약간 네온팅 합니다. 머리로 그냥 대충 감으로. 아, 근데 리신이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아직 앞라인들이 좀 튼튼하죠? 아 너무 세졌다. 아, 잭스 하나만 떠도 세지는 게 좋다. 약간 좀 세트를 파는 거 클레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가장 아이템 아 가장 좋은 구성은 찬란한 거결이 나와서 정손 찬란한 거결 피바라기 혹은 거하기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아, 달리도 나왔고 달리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 유달리로 어, 6렙을 찍었습니다. 너 핑 찍혔어요. 지금 예. 스키파우스 선수가 지금 핑을 찍었죠. 네. 와 누코 바로 아니 3-2에 아 근데 이게 안 좋아요. 누코마루 선수가 지금 경쟁자거든요. 예. 어 누코마루가 경쟁자인데 아펠리오스 2성이에요. 심지어 또 경쟁자 그니까 정손을 가고 피바를 가면 피읍이 두 개면 딜이 안 나온단 말이지. 네. 그럼 어떡하지? 너무 안 좋아. 애매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차 피바가 나오면 그냥 질템만 박으면 되는데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이거 지는 건 골드적으로 너무 손해인데. 아 앞에서 노틸이 너무 잘 맞아주네요. 연장 한점 뽀삐 오메리카 애쉬라도 너무 강한 선수를 만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달리 웹툰 쌓여 있습니다. 로빈송 안 보고 있어요. 노코마루 후암미의 이 세 선수보다 순위가 높으면 4라운드 8등에서 지금 근데 순방 그 무조건 해야 돼요. 종합점수가 5등이라 와 좋아. 지금 너무 안 좋죠? 나는 루시안은 집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루시안 덱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카르마도 괜찮고 정손을 만든 게 1에서 좋아. 루시안 아, 카르마 다 돼. AP록 틀어도 돼. 사실 로빈송 선수가 1-2경기 2-3점 가져가면서 어 근데 저 사람이 르코마루가 잘 풀린 거 같지만 돈이 없어요. 6에 10원 있어. 유심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강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3초 구경. 뭐 지금 시너지는 잘 갖추고 있는데 은바페 만났습니다. 상대 6렙이긴 하고요. 그렇죠. 상대 아토록스는 빠르게 정리. 자 잭
잭스가 앞뒤로 좀 많이 맞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잭스 이거 어떻는데 왜 이렇게 약해? 리시스케. 사실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하는 잭스거든요. 저는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레이븐이 떴으면 인피 받고 엄청 셌을 텐데. 진짜 드디어 왔습니다. 제발. 그렇죠. 저 드레이븐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잭스가 드레이븐이 많이 약해서. 다른 아이템 하나만 제대로. 자 일단 BF 대검과 거. 뭘 먹을까? 되게 궁금하다. 딱히 장갑을 좀 원할 것 같거든요. 이게 많이 없긴 하죠. 자, 장갑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벤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 같네요. 벤시 아니면 루시안 뭐 인피 복원도 되죠? 아, 네. 지금 당장은 안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찬란한 복원이 나온다. 잭스가 좋으려면 4기사 그러니까 4기사 3철갑이 좋은 매치업이 있어야 돼. 체력 아펠리오스 상대로 되게 괜찮거든요. 좋은 판단이었죠. 그냥 티모가 없는 아펠리오스. 티모가 없는 물리딜. 왜냐면 엘토모 선수는 거의 탈락이 확정적인 이게 아펠도 되는데 때문에. 지금 아펠을 굳이 가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펠 2성이 찍혀가지고 7렙 리롤로는 아펠 2성 찍을 확률이 좀 현저하게 낮죠. 아, 다른 기물보다 엘토모 7렙 같고요. 7렙이 지금 꽤 있습니다. 아펠리오스를 잭스 완성된 잭스가 잘 잡거든요. 4기사 3철갑이 AD의 극카운터예요. 3다시 옵니다. 3철갑 플러스 4기사 상세 딜로 그러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덧발을 가네요. 저는 인피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덧발은 이러면 너무 좋죠. 그쵸? 지금 이 매치업에서 뭐 이것도 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했죠? 아, 그런데 넣어가지고 찍스 거를 한번 씹어주죠. 그래도 이게 잭스가 확실히 인보라서 많이 세네요. 찬란한 거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개건해설 엠돈 형입니다. 아, 3.5 제일 재밌게 했어요. 직스 빌드 그때 빠져서 이제 좋았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나와줘야 됩니다. 방송도 이제. 하고 하나 둘 셋 거결! 어 템은 진짜 예쁘다. 아, 나왔어요. 조금 애매해요 또. 네. 너무 애매한 템밖에 그러니까 전 사실 지금 잭스를 좀 지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뚜두 선수가 솔라리를 또 좋아하거든요. 솔라리 애호가예요. 아, 예. 고연포의 인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잭스.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스키퍼. 저는 장갑을 덧발보다 삼신기가 낫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아, 아 역시. 예. 어 드분도 나왔다. 뚜두 선수가 또 솔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갈리 하겠다. 약간 이 마인드거든요. 저게 진짜 좋아요. 체력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자, 안 바꿔줬습니다. 일단 현재 그 대관 산거결은 이제 엠돈 형이 그거 무세라서 그래요. 그냥 정했네요. 잭무세라서 잭스 찬거결이 제일 사기거든요. 찬거결 피바가 제일 세요. 잭스 기투 선수의 벨포즈를 한번 버티긴 했는데 여기서 스턴 맞고 찍스. 아니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하는 잭스란 말이야. 잘 뚫리지가 않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 진짜. 동선 하나로는 체력 62. 채팅은 카운팅, 상대방 카운팅 하는 겁니다. 만났던 사람을 카운팅해서 해야지 배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결정이 날 것 같네요. 자, 지금 확실히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봐서 오늘 다섯 판 중에 가장 골드가 없는 판이에요. 이때까지 골드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 있고, 평균 이상의 골드를 있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세거든요. 아, 그렇죠. 네. 클레드 삼성까지 두 마리 오늘 한 판 중에 뭔가 제일 그거다 그죠? 오 피바 안 좋아요 정선의 피바 하나만 붙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피바라기는 좋은데 지팡이가 조금 아쉽죠? 안 좋아요 피바라기 여기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딜이 딸려 정선의 피바며 잭스가 이성이 되더라도 오 뜨면 상관없긴 해. 근데 지금 뜨면 네 6척 9 진짜 얼마나 간절할까 잭스를 찾는 지금 이 마음은. 잭스 킹 안 뜨면 힘들거든 게임이 지금. 좀 더 돌려야죠. 캐넴 붙었고 유달리는 안 사네요. 전 6척 후병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척 후병이 잘 잡혀서 일단 잭스 페어 기사보다 기사 라인 안 잡혀 있죠. 정해줄 가능성이 높죠. 아 근데 만났어요. 와 팔레드가 이번 판에 나와. 자 클레드 삼성 이게 캐넨이 너무 카운터야 잭스. 달라붙어서 얼신까지 있네. 이거는 완성돼도 힘들겠다 그 클레드 덱한테는. 캐넨이라도 빠르게 정리. 이게 엠돈 형이 캐넨이 안 잡히고 있어요. 잘 잡는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캐넨이 카운터라서. 시작합니다. 49. 여기서 해설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나와줘야 됩니다. 전 이제 제 관점으로 보는 거고. 오 다행이다. 나왔어요.
아니 얘기하는 대로 나. 잘했다 잘했어. 렐. 자 잭스. 렐도 떴어 이거 좋아 놓칠만. 자 보라색으로. 잭스. 노틸러스. 잭스. 잭스도 잭스인데 노틸러스가 떠야 돼. 다이애나. 다이애나까지 깨는 돈이 없을 텐데. 잭스 뜰 때까지 7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냥 이 조합을 굉장히 선호하네요. 아. 유초코보다. 레오나 팔고 한 번 더 돌. 레오나 팔고 한 번 더. 루나네 뭐 주권까지 하겠죠. 이제 이어둠이고요. 앞에 리성을 안 만나서 1패배는 확정이야 또. 잭스보다 노틸이 떴어야 했어. 기사의 철갑인데. 아, 저기요. 잭스도 중요한데 노틸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AD 만날 턴이고. 봐봐 여기한테. 상대는 누코마루. 와. 근데 여기 앞라인이 약한데? 뚜두 선수는 지금 잭스 1성이 영원인데. 상대 누코마루 선수는 앞에 리성에 50원. 와, 50골이 너무 아파. 아, 이거 잭스 버티긴 하는데 잭스 버텨요. 버텼어요. 버텼어요. 아, 어둠이 살아서. 스킬풀 한번 더 돕니다. 히읍. 아. 자, 그래도 여기서 스킬. 아, 아 너무 아픈데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네요. 네. 이거 40이 돼야 되는데. 쟤는 아. 이게 이번 턴에 이 데미지를 더 맞아야지 다음 턴에 약하게 맞을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아야지 그걸로 뭐 이 자석 나왔다 이런 모르긴 한데 이제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네. 이제부터 돈 잘 모아서 8렙 가서 이제 4코를 다 붙인다면은 와... 모릅니다. 자이라 약한데? 약한 애 많긴 해. 때문에 연승할 기반은 마련이 됐거든요. 누코마루 선수는 지금 너무 상황이 좋아서 일단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8레벨을 가야지. 진짜 마지를 보내줘야 되겠네요. 강제로. 근데 누코마루 선수가 운이 너무 많이 좋다. 아, 6레벨에 바닥 리롤 쳤거든요. 10원까지 잘 안 뜨는데 7레벨에 사코 리롤 이렇게 잭스 바닥 쳤는데도 안 뜨는데 경우, 이런 걸 좀 저건 약간 점지판이거든요. 누코마루 선수 같이. 아 이쪽 약크샷. 아 근데 점지판도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운이 많이 좋긴 했죠. 화살 방향 뚜두 선수 지금 공동 5등입니다.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 좋아요. 정선 루나 너무 좋아요. 좋죠. 지금 세게 때리는 타이밍에 봐봐. 자, AD 덱 상대로 너무 세잖아. 그죠? 노틸이 뜨니까 잭스 이성이. 캐넨 안 잡혔어요. 캐넨 안 잡혔어요. 체력 14 떨어졌습니다. 이 덱 미래가 있나요? 그게 걱정이죠. 미래가 불투명한 덱이긴 해. BF 아크시안 저거 로빈송 선수가 만약에 먹게 되면은 큰일 나죠? 로빈송 선수가 근데 먹겠죠 이건? 지금 딜템이 부족하니까 견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3순이고요. 은바페 으가! 아 이거! 아, 이거. 이러면은 네. 거학이나 이제 주권 뭐 하나 더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BF 대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라운드 요동치게 아쉽긴 하네요 서치가. 좀 이거 진짜 한 끗 차이였거든요. 조금 아~ 앞에가 있었으면 먹었을 수도 어지럽네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대건을 먹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은바페 팔레 이 판 4등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자가 지금 너무 잘 풀려서 다른 사람 몰아내고 아니 딩거 2성 그래도 구인수도 갖고 아니 근데 템이 너무 좋았는데 딩거가 아, 지금 또 다들 그 팔레을 찍었는데 지금 바람 안 봐야 아, 서치 타임 그러니까 그레이브 2성까지 자 로빈송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 잭스 2성도 이 타이밍이 많이 센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 더 세. 아니 그것도 딩거 아, 1성일 때 이 사람 아까 자이라 1성이었거든요. 그때 만났으면 상관없는데 딩거 2성 찍히고 만나. 바로 첫 타이팅. 근데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죠. 주검이 나왔기 때문에 자, 위치 너무 좋다. 이거 이기겠다.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좋았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어, 이거는 진짜 엘토 선수가 이거 박스를 안 친 게 졌으면 수망 못했어요. 이번 라운드 졌으면 수망 못했어요. 잘 파고들었습니다. 엄청 세게 맞았을 거예요. 딩거 안 죽였어. 옆구리가 아니고 뻥 뚫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사람 자이라 1성이었단 말이야. 팔협지식으로 딩거 2성 뽑았어. 계속 노란색을 들고 와줘야 됩니다. 피를 담보로. 노란색 들고 왔죠. 근데 저기를 이긴 건 정말 다행이다. 자 그리고 로빈 선수가 아펠리오스랑 드레이븐 있거든요. 패배했습니다. 드레이븐한테 좀 약할 거예요. AD의 카운터 격이기도 한데 잭스가. 근데 드레이븐한테는 카운터 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아, 철갑 드레이븐한테. 선택이 굉장히 좀 좋은 거 현재 종합 5등입니다. 순방을 해야 돼요. 나왔기 때문에 순방에 근접하긴 한 게 4등 피가 48. 이 사람만 보죠. 드레이븐 피했어요. 자 인피 복원 루시안. 오 좋아. 이러면 루시안을 예. 좋아 이게 배치를 사이드 하니까. 정면에서. 나이스 슬래시! 아 이거 4기사로 바꾼 거 너무 좋았다. 철갑보다도 그냥 4기사로 해가지고 와 좋았다. 콤보가
좋았다 좋았다 이거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잭스가 좀 때려주십시오 하면서 뒤통수를 열었는데 그게 딩거 이기는 게 너무 좋았어. 그거 졌으면 100% 한 90% 확률로 순방 못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잘했다. 배치가 너무 좋았다. 사이드 배치가 너무 괜찮네. 루빈 선수가 저 사람 랠리선 뽑으면 이기 힘들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클레드한테 질 거 예상하고 딩거 다치 만났을 때 질 거 예상해야 돼. 그 정도 피를 세이브해야 되거든요. 두 번 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 진다고 생각하고. 로빈송 선수랑 누코마루 선수가 만약에 1 근데 이거 팔렙 가면 누코마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코마루 템이 진짜 안 좋아. 그렇죠. 구인수 정선 정선 자 50대 아벨리어스여서 팔렙 갔습니다. 오케이 다음턴에 치는 게 낫겠죠. 리신 총검이라도 써야 돼. 이거 리신 썬파 묻혀 비에고 있다가 줄만하죠. 드레이븐 선수가 앞배치 하는데 잭스랑 마주보면 이길 것 같죠. 맞다이로 잭스가 이길 것 같은데? 솔라리도 있고 좀 더 배치 지금 빨딱 섰어. 지금 좋아. 이 사람 봐봐. 아, 근데 이거 하고 있을 노틸러스로 그냥 시치기 띄운단 마인드죠. 어? 큰일 났다. 어, 못 옮긴 것 같은데요? 자 상대는 케일 은바페입니다. 은바페 앞라인 약해서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케일한테 타겟팅 당하더라도 잭스를 먼저 때리긴 해요. 쓰레쉬 있고요. 쓰레쉬가 케일 끌어요. 100% 확률로 케일 끌어요. 그렇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은바페 선수가 이렇게 8등을 하게 되면은 아 은바페 왜요? 은바페가 8등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종합 등수 1등이 8등하는 거죠. 아 엘토모 네, 엘토모 선수가 어 자꾸 네. 바꿔줘가지고 아, 네. 네 엘토모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상대로 이기는 게 이번 라운드 핵심이야. 이겨서 불 아, 유지하고 돈 모아서. 근데 7, 8등을 박으면 고밸류로 가던가 구랩 가던가 등수, 해야 됩니다. 등수에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명이 지금 불이 안 꺼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라운드가 왜 중요하냐. 어, 이 게임 진짜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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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4기 살아서 무조건 이겨요. 벨코즈 일성이야. 한 두세 명 정도가 정리됐을 때부터 좀 계산이 쉽겠네요. 너무 약하죠 여기는. 자 G2 선수는 이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솔라리의 힘으로 버텼고요. 2성이면 모르겠는데 1성이면 안 지죠. 4기사로 뒤 상태 해가지고 세게 때리면 좋거든요. 뭐 세게는 못 때리는데 자 잭스 혼자 남았어요. 잭스 혼자 남았고 데이지가 스킬. 아 이게 루나니지 이게 루나니지 이게 루나니지. 너무 좋습니다. 아크샨 저한도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자 이거 그리고 스키파우스 선수가 와 다행이야. 벨코즈 이성이었으면 100% 확률로 졌어. 근데 이것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 그리고 안 지거든요. 딩거 죽었어요. 딩거 죽었어. 딩거 클레드한테 죽었다. 스키파우스 선수가 불타는 이유 뚜두 선수를 안 만났기 때문이래요. 네. 그러면 스키파우스는 뚜두가 잡아주고 그 그렇죠. 외에 계속 또 연승 이어가면 또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1대1기를 보고 지금 만났어요. 만났고 일단 배치는 난 악동을 이긴다고 보는데 네, 나쁘진 않죠. 자 바꿔주진 못했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벤시 모레를 안 묻은 것 같은데 헤넨이 궁을 써주고 자 그렇죠. 근데 상대 또 네. 티보가 있어요. 자 주검 스택 계속 올라가죠. 자 리신이 리신 찍고 안 찍고 차이 큰 봐봐 이거 잭스가 어떻게 이기냐고. 뚜두 선수가 불탄 이유가 스키파우스 선수를 안 만나서 그래. 아니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거 클레드가 더 세다니까. 잭스가 어떻게 이겨? 구성이 만난 게 좀 잘못됐다. 저기가 지금 네. 더 센데요. 클레드와 1대1 구도. 그렇죠. 네, 뭐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클레드가 좌측에 있다가 가운데로 네. 옮겼어요. 또 이게 잭스가 왼쪽에 있었으면은 클레드를 빨리 죽여주는 그림이 나왔을 건데. 근데 네. 아까 바꾸려다가 클레드가 더 좋은 것 바꾼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아쉽죠. 성배다 얘나. 자 아이템 무엇을 가져갈지 라위를 가져가네요. 그 재난지원금 중요하거든요. 네. 뭐지 재난에서 뭐 아 저거가 자석 제거기를 나오는 거를 확인해서 네. 잭스를 사고 돌리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성이 나와주면 왜냐면 잭스가 삼성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드레이브는 6장 아펠리오스 6장입니다. 애매하긴 하죠 지금. 너무 다 따로따로 근데... 있어가지고 네, 이건 쓰는 게 맞아. 맞긴 와! 아니 뭐죠 이거. 근데 이번 판 절망적인 게 아니, 이성이 다 붙었는데요. 네. 이러면 자, 예. 안 좋은 상황은 그거예요. 와 너무 좋죠. 자, 와 배치 PS 피했어. 좋아. 무조건 이기지. 사기 주사위가 떴다는 게 그거지. 남들한테 뜨니까. 어 이거는 세게 이길만 하죠. 네. 다이애나 스킬도 잭스에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봐봐 이게 완성되면 이긴다니까요 아펠리오스 4기사가 3철갑이라서 아펠템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없고. 지금 로빈송 선수 세일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봐봐. 로빈송을 같이 저 사람이 아펠이 두 장 남았는데 사기 주사위가 뜬단 말이야. 진출할 수 있습니다. 거죠. 여기에 갈리오. 그래 저 사람이 나는 1등 할 것 같아. 아펠이 없 견제가 없잖아. 근데 그 부정 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로빈손이 내 생각에 1등 할 것 같아. 악동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17점. 클레드로 잭스 삼성도 이겨봤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여기 살아 있는 자석 제거기로 이거 썬파랑 다 갈려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총검도 그냥. 이번 라운드에 루시안 아니면 그렇죠, 저거 드레이븐 만나는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순방 돼요. 아, 뚜두 결승 진출하면 난 뜰 것 같아 저거 앞에를. 그렇죠, 그렇죠. 사기자이가 있어. 이제 잭스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이번 시즌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증명해야 됩니다, 뚜두 선수. 잘 피했어요. 배치 날이 섰네. 아 지금 뭐 암라인 잭스, 그러니까 드븐한테는 선택에 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검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주 좋아요. 잭스한테는 저 드그한테는 무조건 죽어요. 맞으면. 자, 아까 그 케일이 아닙니다. 미포도 있어가지고 쓰레시도 끊었고 이길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은 할 만하죠. 네. 자 케일이 만나주고 자 잭스가 도망가야 돼. 잭스. 도발. 확실히. 케네스키라. 극악무도 터지나 이거? 아 거기서 케네스키라. 극악무도 터졌으면 이겼는데 아쉽네요. 저 사람도 우승 후보인 게 드레이븐 한 장인가 두 장 남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이애나의 확실히 이거 견제해야 돼. 저 사람 할 거니 네, 드레이븐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네. 네. 아 주검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거의 다 왔는데. 누코마루도 절실하겠다. 떴다. 끝났다. 누코마루 앞에 이성이 두 마리. 삼성은 아니겠다. 누코마루 1등 확정. 아, 3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코마루 만날 차례가. 은바페는 어차피 100% 진출이라 8등 한 게 은바페가 8등 한 게 안 좋은 게 100% 진출 확정인 사람이 8등 하면 좋아 이거 이길 수 있어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배치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비핵관만 나왔죠 자 다이애나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두 개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라위를 쓴 게 드레이븐을 이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썬파를 캐렌 주는 걸 좋아하네요. 코마르 선수는 아니 거의... 루시안이. 아 루시안 삼성. 아 이거. 어 좋아. 루시안 삼성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오히려 죽여줘야 돼. 운 좋아. 운 좋아. 벨코즈 만났어. 잡아주면 돼요. 예.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거 진짜 운이 좋았어. 자 네. 비에고. 비에고가 치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마나 채워줘서 빠르게 붙었거든요. 한번 뜨긴 했는데. 와, 이거 잡아. 루난디. 빨리 죽이면 루나. 이겼다 이겼다. 아. 루난디. 오징어에게 아, 한 번만요. 이길 것 같아요.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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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슨 탈락. 로빈슨 탈락. 좋습니다. 그럼 22점. 네. 로빈슨 22점. 스킵하우스 패배거든요. 팀원 없는데 극악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이제 매칭이 너무 중요해요. 매칭 말이야. 솔직히 6-1에는 매칭이 좋았거든요. 같이 탈락하게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6점을 가져가는데 아 그래도 23점. 네, 그럼 로빈송보다는 아... 높은 네, 점수긴 높죠. 합니다. 일단 최소한 3등 이상은 하고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코마루가 앞에 삼성이 떠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네 지금. 같은 우리. 자 클레드 만났어요. 바로 앞에. 좋아요. 누가 이길라나? 이거 근데 주검이라서. 이거는 진짜 예. 구도 너무 좋죠. 이길만하죠. 예. 자 레리 스킬을 먼저. 캐넨국 써주고. 자 클레드 내렸어요. 내렸어요. 네. 이거 봐봐 제가 글래드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봐봐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게 너무 아 이거 완성 기준으로 맞아버렸네요. 이길 수가 없어 지투 선수 탈락인데 자 뚜두 너무 아프게 맞았고 아 3 낮은 거 이러면은 무조건 팀오. 루시안 아니면 앞 아니 100% 확률로 집니다 이번 판에 약하게 져야 돼 근데 악동이 너무 세가지고 좋아 이러면 변수 왔다 루시안이냐 아펠이냐 덧발 컨이라도 해야 돼 이거 진짜 덧발이나 뭐 아이템 컨이라도 간절하게 비에고가 잘 이거 비에고 잠깐만 진짜로 배치 잘하면 이긴다 이거 진짜로 믿음직합니다. 아 와 저렇게 하면 힘든데 배치 잘하면 누코마루 네. 누코마루 근데 찍고 한번 졌어요 클레드한테 진 거 같아 아 떴어요 저 맞다 이거네 세주한 이거 붕 쓰는 건 덧발로 잘 치고 다이애나가 지금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자, 잭슨 자, 자 얘는 바로 삭제. 어 일단 버텼어요 잭슨. 아, 이거 이기나 본데. 피고가 끌어당겼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만에. 아 타이밍이 오, 왔어. 그래도 그래도. 자 머리 붙었어요 붙었어요. 빼기를 그냥. 아, 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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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뿅이. 일단 지는 건 확정이야. 어 잘 졌다 나이스. 4위. 이러면은 3등이거든요. 자 이러면은 그러면... 아직 모릅니다. 진출 아닌가? 4등이면 진출이 안 되나 봐요. 누코마루가 전쟁자라서. 지초 선수는 일단. 로빈슨까지는 네. 이겼고요. 아니까 그러니까 매칭이 카운팅이 정확했어. 루코마르가 정확해가지고 선수는 그냥 박스를 쳤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죠. 이건 사실. 그러면 루코마루. 근데 진짜 잘해가지고. 아 이거는. 케넨이 들어가가지고 약하게 졌어. 그게 진짜 핵심이야. 4등이었으면 미래도 없었는데 진짜 잘했어 이건 배치로. 배치를 해가지고 약하게 졌어.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예, 이미 26점, 25점이 있는 상태에서 누코마루 선수의 점수가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소 6점이 올라가니까요. 이거는 5등이네요. 자, 아, 5등. 스키퍼 선수가 5등으로 마무리, 아 4등으로 마무리가 됐고 19점. 4등인가? 뚜두 선수가 6점 예. 추가해서 23점. 누코마루 후안미에 예, 최소 아, 24점. 아, 3등인데? 24, 25, 25, 26점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점 차로 탈락하게 되네요. 아까 8등한 게 너무 타격이 컸네요. 아, 아 1점 차라고 하네. 2등을 했어야 됐네. 아, 3등이 아니고 2등을 했어야 어려운 됐네. 어려운 과정에서 잘 풀어왔는데 비에고가 이겼어야 됐네. 하필 또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 4코 3성이 두 개나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아. 음바페와 누코마루 네, 진출한 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3등이라서 케일에 당했던 점수를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점수 집계가 그때 그 8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점수대였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좀 아이템 구성 자체만 그 외엔 2등하고 1점 차이라고 하네요. 탈란한 아이템도 네, 제대로 되는 게 안 떴고 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번 라운드에서 마무리가 좀 되겠는데요. 잘했는데 오늘 안정적으로. 아, 근데 코마루 선수 같은 대단하네요. 아, 진짜. 예. 서풍 띄울 거 예상은 했을 텐데. 안정적이에요. 이 선수도 이제 분리섭을 하는 분리유저거든요. 네. 서풍 안 맞았어도 졌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저는. 마무리가. 호암미의 선수가 체력 1로 룰루가 있어가지고. 자, 이러면 아까 비에고가 빨았어도 저는 졌을 것 같은 게 룰루가. 스킬 쓰면 그 풀려요. 그리고 비에고 삼성이라서 비에고가 빨아도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뚜두 선수 그 노래 있잖아. 그리고 그 내일은 요즘 알고리즘에 뜨는 노래인데 무슨 되게 현재까지도 세계 1등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아직 결승전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파렵지 장인 8차선 해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파렵지 어떤 시선으로 좀 나오게 될지. 샤라우트 파렵지까지. 내일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슨 네. 팝송인데. 사람의 그 두뇌와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왕관을 그 내려놓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들어보자면은 그리고 그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좀 부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해외 선수들 분석 끝났어요. 클레드 장인 나오고 누코마루 나오고. 남의 거 잘 안 보시나요? 여기 그 사람 나오고 루시안 예, 예, 나오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아, 네. 한번. 근데 진짜 비상해요. 진짜 좀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 아 이게 굉장히 좀. 천재과라고 성춘이 해야 되나 형님이 표정이 아쉬워. 플레이를 하는 이게 몰입이 되거든. 이게 참 재밌는 그런 사실 이제 돈을 받고 해설을 가더라도 아, 후안미에서 열심히 이게 해설을 하다 보면 이게 응원이 돼요. 이런 또 나라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네요. 2점 차로 탈락을 아, 2점 차였네요. 네, 정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야. 저도 이제 5등을 되게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저 심정 아.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근데 네, 비바라 에이조 비다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촘촘했던 점수 차였어요. 그렇죠. 예, 진짜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6등이 22점입니다. 심지어 로빈 선수가 뒷심발이 하면서 네. 6.8점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5라운드도 상위권이었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아, 진짜 뚜두 선수랑 로빈 선수 두 선수 다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쉽겠다. 자, 아, 뚜두 선수가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고생했으니까 또 돌아오는 여섯 번째 시즌에도 많은 선수들이 또 도전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스토리가 나온다. 시즌 6가 꽤 괜찮게 나오고 말씀드렸다시피 결승전 뭐 몇 경기가 치러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루루 내일 8차전 해설 재밌게 챔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또 구루루 센세도 또 저를 또 샤라우트 해주셨네요. 우루 형님이랑 또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시즌에 이제 8차전 각성해가지고 다시 뭐야 이거 우울주의자 이거는 안 봐 이 자식아 다시 이제 왕관을 또 찾으러 가고 스토리 나왔다 다음 시즌은 뭐 재밌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마저도 재밌어지면 언젠가 언제가 됐든 80이 돼도 일남 할아버지처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이면 리롤덱은 좀 빡세겠다 D키 누르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다 되게 운영 자체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괜찮았어요 저게 되게 그거였는데 가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저녁 6시 결승이 있으니까 또 제가 내일 그래도 결승에 진출했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해설이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